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간결한 문장과 흥미로운 소재, 유머를 쌓은 관점으로 유명한 러시아의 대문호 안톤 체흐브의 대표작 육호병동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소설은 정신병동을 통해서 사람들 내부에 잠재된 폭력을 형상화하는데요. 사회 저변에 흐르고 있는 조직 또는 제도에 의한 보이지 않는 폭력이 어떻게 한 인간의 삶을 망가뜨리는지 보여주며 그러면서 주인공 의사인 안드레이 에피미치의 무기력하고 비현실적인 철학적 사유가 그의 삶에 어떤 시사점을 주었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작입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육호병동 지연이 안톤 체홉 1. 병원의 마당에 그리 크지 않은 별채가 있다. 우엉과 은근큐와 야생대마의 무성한 수풀이 별채를 둘러싸고 있다. 별채의 지붕은 녹이소로 젓갈색이고 굴뚝은 반쯤 주저앉았고 입구의 계단은 썩어 잡초로 뒤덮여 있으며 벽에 바른 석회는 흔적뿐이다. 별채의 앞면은 병원과 마주보고 있고 뒷면은 벌판을 향해 있다. 별채와 벌판 사이에는 못이 박힌 병원의 회색 울타리가 쳐 있다. 날카로운 끝이 위를 향하고 있는 못들과 울타리, 그리고 별채 자체의 불길하고 음침한 외관은 이 나라의 병원과 감옥의 건물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은근귀에 찔리는 것을 겁내지 않는다면 함께 좁은 오솔길을 걸어 별채로 가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들여다볼 수 있다. 첫 번째 문을 열면 우리는 현관에 들어서게 된다. 이곳의 벽과 배치가 옆에는 병원의 허접쓰레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매트리스와 파란 줄무늬가 그려진 낡고 찢어진 환자복의 윗도리와 바지들, 달아해진 신발들, 이 모든 누더기들이 구겨지고 엉긴 채 산더미같이 쌓이고 썩어서 질식할 듯한 악취를 풍기고 있다. 이 허접쓰레기 위에 언제나 문지기 니키타가 입에 파이프를 물고 누워있다. 니키타는 색바랜 견장을 달고 있는 늙은 퇴역군인이다. 여위고 흠상궂은 얼굴, 초원의 양치기 같은 인상을 주는 처진 눈썹, 붉은 코, 그리고 그리 크지 않은 키에 마른 데다가 힘줄이 붉어져 있으며 태도는 매우 위압적이고 주먹은 단단했다. 그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질서를 사랑해서 그들은 맞아야만 한다고 확신하는 그런 단순하고 적극적이며 맹종하고 우둔한 부류의 사람에 속한다. 그는 얼굴이건 가슴이건 등이건 닥치는 대로 두들겨 패면서 그렇지 않으면 질서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건물 안으로 더 들어가면 현관을 제외한 별채 전체를 차지하는 크고 넓은 방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곳의 벽에는 지저분한 파란색이 아무렇게나 발려있고 천장은 굴뚝 없는 농가에서처럼 그름투성이다. 겨울이면 분명히 빼치가의 연기로 자욱해질 것이다. 창문마다 안쪽에 쇠창살이 보기 흉하게 설치되어 있다. 바닥은 회색이고 군데군데 갈라져 있다. 소금에 절인 양배추와 램프 심지의 그름이 있고 빈대와 암모니아의 악취 때문에 막 방에 들었으면 동물 우리에 들어간 듯한 착각이 들 것이다. 방 안에는 바닥에 고정된 침대들이 있다. 침대 위에는 파란 환자복을 입고 구식 나이트캡을 쓴 사람들이 앉거나 누워 있다. 이들은 정신병자들이다. 이곳에는 모두 다섯 명이 있다. 한 사람만 귀족 신분이고 나머지는 모두 평민이다. 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첫 번째 사람은 번질거리는 붉은 콧수염에 울어서 눈이 퉁퉁 부은
키가 크고 마른 사람으로 턱을 괴고 앉아 한 곳만 바라보고 있다. 그는 밤이건 나시건 애달픈 모습으로 고개를 젓거나 한숨을 내쉬거나 씁쓸한 미소를 짓는다. 대화에 끼어드는 일이 거의 없고 무엇을 물어도 좀처럼 대답하지 않는다. 주는 것만 기계적으로 먹고 마실 뿐이다. 고통스럽게 발작적으로 터져나오는 기침이나 홍조를 띤 수척한 뺨으로 보아 그는 폐병 초기이다. 그 다음에는 뾰족한 턱수염에 흑인처럼 머리카락이 검고 꼬불꼬불한 몸집이 작고 생기가 있으며 매우 민첩한 노인이 있다. 낮으면 병동 안을 창문에서 창문까지 걸어다니거나 아니면 자신의 침대에서 터키식으로 다리를 모으고 앉아 비리새처럼 소란스럽게 휘파람을 불거나 작은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낄낄 웃거나 한다. 어린애같이 명랑하고 쾌활한 성격이 밤에까지 이어져 신에게 기도를 드리기 위해 일어나거나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치거나 손가락으로 열쇠 구멍을 쑤시기도 한다. 이 유대인 모이셰이카는 20년 전에 그의 모자 만드는 작업장이 불타버린 이후로 미친 백지이다. 6호 병동의 거주자들 가운데 그에게만 유일하게 별채 밖으로 심지어 병원 밖 거리로도 나가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는 그와 같은 특권을 오래전부터 누려왔다. 그것은 그가 병원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낸 연장자이고 또 말썽을 피우지 않는 온순한 바보인데다 마을 사람들 또한 이미 오래전부터 거리에서 꼬마들과 개들에 둘러싸인 그의 모습을 보는데 익숙해졌을 정도로 도시의 어리광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긴 환자복을 걸치고 우스꽝스러운 나이트캡을 쓰고 슬리퍼를 끌며 이따금 맨발에 바지도 입지 않은 채 거리를 돌아다니며 대문 앞에 서거나 상점에 들러 동전을 구걸한다. 어떤 곳에서는 끄바스를 엮고 어떤 곳에서는 빵을 또 다른 곳에서는 동전을 구걸하여 언제나 배가 부르고 부유해져 별채로 돌아온다. 하지만 그가 가지고 오는 모든 것을 니키타가 압수하여 자신이 사용한다. 이 군인은 하나님이 내려다보신다고 말하며 주머니를 뒤지며 거칠게 화를 낸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을 더 이상 거리로 내보내지 않겠다느니 자신은 무질서를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한다느니 하고 말한다. 모이셰이카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좋아한다. 그는 동료들에게 물을 날라다 주기도 하고 잠이든 동료에게 담요를 덮어주기도 하고 모두에게 7배이가씩 거리에서 가져다 주거나 새로운 모자도 하나씩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한다. 그리고 왼쪽 옆에 있는 중풍으로 몸이 마비된 동료의 숟가락질을 도와주기도 한다. 그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어떤 동정심이나 박애정신 때문이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동료 그로모프를 흉내내다가 자기도 모르게 닮아버렸기 때문이다. 이반 드미트리치 그로모프는 법원의 집행관과 관청의 서기를 지낸 33살의 귀족 출신 사내로 피해 망상에 시달리고 있다. 그는 몸을 움츠리고 침대에 누워있거나 산보라도 하듯이 구석구석을 걸어다니며 좀처럼 앉아있으려고 하지 않는다. 막연하고 어렴풋한 어떤 기다림 속에서 언제나 흥분하여 신경이 곤두선 긴장된 모습이다. 현관에서 나는 사각거리는 소리나 마당에서 들리는 고함 소리에도 그는 고개를 들고 귀를 기울인다. 자신을 부르러 오는 게 아닌가, 자신을 찾고 있지는 않나 하고 그럴 때 그의 얼굴에는 극도의 불안과 혐오감이 떠오른다. 나는 투쟁과 계속되는 공포에 지쳐있는 영혼을 거울처럼 반영하는 언제나 창백하고 불행한 그의 광대뼈가 튀어나온 넓적한 얼굴을 좋아한다.
짓부린 그의 얼굴은 기이하고 병적이지만 진지하고 깊은 고민이 각인된 섬세한 모습은 현명하고 지적이며 눈에서는 따뜻하고 건강한 빛이 난다. 나는 또한 정중하고 친절하며 니키타를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무척이나 겸손한 그를 좋아한다. 누가 단추나 숟가락을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그는 재빠르게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주워준다. 그는 잠이 깨면 동료들에게 아침 인사를 하고 잠자리에 누울 때면 잘 자라는 인사를 한다. 계속되는 긴장 상태와 찌푸린 얼굴 외에도 그의 광기는 이렇게 나타난다. 이따금 저녁이 되면 자신의 환자복을 단단히 여미고 온몸을 떨고 이빨을 덜덜거리며 침대 사이 구석구석을 빠르게 돌아다니기 시작한다. 마치 심한 열병에라도 걸린 듯. 그러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동료들을 쳐다본다. 그렇지만 그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을 거고 또 이해하지도 못할 거라고 판단한 표정으로 조급하게 머리를 흔들고 다시 걷기 시작한다. 하지만 곧 말하고 싶다는 욕망이 그 어떤 판단보다 앞서 내키는 대로 격정적으로 열변을 토한다. 그 이야기는 헛소리처럼 무질서하고 들떠 있으며 돌발적이어서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사용하는 낱말들과 목소리에는 대단히 고결한 무언가가 담겨 있다. 그가 말할 때 누구나 그의 안에 미치광이와 정상적인 인간이 공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광기 어린 연설을 제대로 적기는 힘들다. 그가 말하는 것은 인간의 비겁함, 정의를 유린하는 폭력, 지상에 곧 도래할 아름다운 삶, 폭력을 사용하는 자의 어리석음과 잔인함을 시시각각 상기시키는 장문의 쇠창살 등에 관한 것이다. 오래된 그러나 아직 못다 부른 노래의 무질서하고 사리에 맞지 않은 접속곡이 이루어진다. 2. 12년에서 15년 전 도시의 가장 번화한 거리에 부유하고 평판이 좋은 그로모프라는 관리가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두 명의 아들 세르게이와 이반이 있었다. 대학교 4학년이던 세르게이는 급성 결핵에 걸려 죽었고 이 죽음은 그로모프 가족에게 갑자기 들이닥친 1년의 불행의 시작이었다. 세르게이의 장례식이 있고 일주일 후 늙은 아버지는 문서 위조와 공금 횡령 혐의로 법정에 섰고 그러다 곧 티푸스에 걸려 구치소의 병원에서 죽었다. 집과 모든 동산이 경매에 붙여지고 이반 드미트리치는 어머니와 함께 빈털터리 신세가 되었다. 아버지가 살아있던 예전에 이반 드미트리치는 베체르부르크의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집에서 다달이 붙여주는 60에서 70루블의 돈으로 궁핍함을 모르고 지냈다. 그렇지만 이제 그의 생활은 완전히 변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싸구려 가정교사로 일하고 문서를 정리했지만 번 돈을 모두 어머니의 생계비로 보냈기 때문에 굶주려야 했다. 그런 생활을 이반 드미트리치는 견디기 힘들었다. 그는 의기소침하고 몸도 쇠약해져 대학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곳 도시에서 그는 아는 사람의 도움으로 지방학교의 교사직을 얻었으나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학생들이 좋아하지도 않아 이내 그만두었다. 어머니도 세상을 떠났다. 그는 반년 가까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 빵과 물만으로 연명하다가 가까스로 법원의 집행관으로 들어갔다. 그는 이 일을 병으로 해고당할 때까지 했다. 그는 건강한 인상을 준 적이 한 번도 없다. 젊은 대학생 시절에도 그랬다. 언제나 그는 창백하고 말랐으며 감기에 자주 걸렸고 잘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포도주 한 잔에도 머리가 어지러웠고 히스테릭해졌다.
늘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했지만 곧잘 흥분하고 의심이 많은 성격 때문에 누구와도 가깝게 지내지 못하고 친구도 없었다. 그는 도시의 주민들을 늘 경멸하며 그들의 형편없는 무지와 무기력하고 야만적인 생활이 몹시 역하고 혐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높고 큰 목소리로 흥분하여 화를 내거나 환희에 젖어 감탄하면서 열정적으로 그러면서도 언제나 진지하게 말했다. 그와 함께 무슨 이야기를 시작하더라도 늘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이 도시에서 사는 것은 답답하고 따분하며 이 사회에는 고결한 관심이 없고 흐리멍텅하고 무의미한 생활이 지속될 뿐이며 폭력과 난잡한 방탕과 위선이 가득하다는 것이다. 비열한 자들은 좋은 옷을 입고 배가 부르지만 정직한 사람들은 빵 조각으로 연명한다는 것이다. 학교가 필요하며 정직한 보도를 하는 지방신문과 극장과 대중강연과 인텔리들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사회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두려움을 알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는 백과 흑 두 가지 색으로만 짙게 칠할 뿐 그 어떤 중간색도 인정하지 않았다. 인류는 정직한 부류와 비열한 부류로 나뉠 뿐 그 중간이란 없다는 것이다. 여자와 사랑에 대해서는 언제나 들떠 열정적으로 말하지만 아직 한 번도 사랑에 빠진 적이 없었다. 신랄한 생각과 신경질에도 불구하고 도시에서 그는 사랑을 받아 사람들은 그가 없을 때에도 다정하게 바냐라고 불렸다. 그의 타고난 겸손과 친절, 성실, 순수한 마음, 낡아빠진 프로코트, 병약한 모습, 가정의 불행 등이 친근하고 따뜻하며 슬픈 감성을 불러일으켰다. 게다가 그는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책도 많이 읽었다. 도시 사람들은 그가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으며 때문에 그는 도시에서 걸어다니는 백과사전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 그는 많은 책을 읽었다. 클럽에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서 신경질적으로 턱수염을 잡아당기며 책이나 잡지의 페이지를 넘기는 그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얼굴 표정으로 보아 그는 읽고 있다기보다는 완전히 씹어삼키고 있는 것 같았다. 그가 아주 개글스럽게 해가 지난 신문들과 칼렌더까지 손에 닿는 대로 몰두해서 읽는 것을 보면 독서는 그의 병적인 습관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집에서 책을 읽을 때 그는 늘 드러누웠다. 3. 어느 가을 아침 외투깃을 세우고 이반드미트리치가 건물들의 뒤쪽으로 난 질퍽질퍽한 골목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법원의 명령서를 보이고 벌금을 받기 위해 어떤 상인에게 가는 중이었다. 아침이면 늘 그렇듯이 그의 기분은 울적했다. 한 골목에서 그는 족쇄를 찬 두 명의 죄수와 소총을 들고 그들을 호송하는 네 명의 군인과 맞닥뜨렸다. 이전에도 이반 드미트리치는 사주 죄수들과 마주쳤는데 그럴 때마다 동정심과 함께 불쾌한 감성이 들었다. 그런데 이번의 마주침은 그에게 이전과는 다른 기이한 인상을 불러일으켰다. 무슨 이유에선지 갑자기 그 자신도 족쇄를 차고 그들처럼 진흙길을 걸어 감옥으로 끌려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상인의 집을 방문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는 우체국 근방에서 안면이 있는 경찰서장을 만났다. 경찰서장은 그에게 아는 척을 했고 그들은 함께 거리를 몇 발짝 걸었는데 이 일이 그에게 왠지 끄림칙했다. 집에서 보낸 그날 하루 종일 그의 머리에서 죄수들과 총을 든 군인들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고
까닭없이 마음이 불안해 책도 읽을 수 없었고 정신도 집중할 수 없었다. 저녁이 되어 집에 왔지만 불도 켜지 않고 잠도 자지 않으면서 자신이 체포되어 족쇄를 차고 감옥에 끌려갈지도 모른다는 생각만 했다. 그는 지금까지 사소한 죄도 짓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살인이나 방화나 도둑질 같은 짓은 당연히 하지 않을 것이지만 어쩌다 뜻하지 않게 범죄에 휘말리지 말라는 법은 없으며 무고한 중상이나 재판의 오류가 잊지 말라는 법은 없었다. 오죽하면 옛날부터 비렁뱅이와 감옥살이는 장담하지 말라는 말이 전해오겠는가. 더군다나 현재의 소송 절차에는 재판의 오류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놀랄 일도 아니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다루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를테면 판사, 경찰관, 의사 같은 사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타승에 빠져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해도 점차 자신의 의뢰인들을 형식적으로 대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보면 그들은 뒷마당에서 양이나 송아지를 잡으면서 피가 튀어도 무감각한 잡부들하고 다르지 않다. 개인에 대한 비정하고 형식적인 태도 때문에 죄 없는 사람에게서 모든 권리를 빼앗고 징역형을 선고하는 데 판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시간뿐이다. 대수롭지 않은 형식주의의 준수를 위해 보내는 시간으로 판사는 봉급을 받고 그러고 나면 모든 일은 끝나는 것이다. 그 후에 철도에서 200베르스트나 떨어진 이 작고 초라한 도시에서 정의를 찾고 보호하겠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온갖 폭력이 사회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필연으로 받아들여지고 무죄 판결과 같이 자비로운 모든 행동에 불만과 복수의 감정이 폭발하는 속에서 정의를 생각하는 것은 우습지 않은가. 다음 날 아침 이반 드미트리치는 두려움에 떨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이제 그는 자신이 언젠가 체포될 거라 확신하고 있었다. 어제의 무거운 생각이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보면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것이 곧 어느 만큼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사실 아무런 까닭도 없이 그런 생각이 머리에 떠오를 리 없지 않은가. 경찰관이 천천히 창문 옆으로 지나갔다. 예사롭지 않은 일이다. 두 명이 집 근처에 잠자코 서 있다. 도대체 왜 그들은 아무 말도 없는 것일까? 이제 이반 드미트리치에게 밤낮으로 고통이 찾아왔다. 창문 옆으로 지나다니거나 마당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탐정이거나 형사로 여겨졌다. 보통 정오 무렵에 경찰서장은 말두필이 끄는 사륜마차를 타고 거리를 지나간다. 교회에 있는 자신의 영지에서 경찰서로 가는 길이다. 그렇지만 이반 드미트리치는 그때마다 경찰서장이 긴박한 표정으로 서둘러 말을 몰고 있다고 생각했다. 아마도 도시에 매우 중대한 범죄자가 출현해서 급하게 가고 있나 보지? 이반 드미트리치는 초인종이 울리거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면 소스라치게 놀랐다. 주인집에서 낯선 사람이라도 만나면 두려움에 떨었다. 경찰관이나 헌병을 만나기라도 하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미소를 짓거나 휘파람을 불었다. 그는 체포라도 될까봐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집주인에게 잠이 든 것처럼 보이기 위해 큰 소리로 코를 골거나 잠잘 때 나는 숨소리를 흉내냈다. 잠을 못 이룬다는 것은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한다는 뜻이고 그것만으로도 단서가 되겠지? 진실과 건전한 논리는 이러한 공포가 터무니없는 정신 이상이며 체포니 감옥이니 하는 것도 문제를 좀 더 넓게 바라보면
본질적으로 양심에 걸릴 것이 없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고 자신을 설득했지만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할수록 정신적인 불안은 더 심해지고 고통스러웠다. 이것은 마치 어떤 은둔자가 천여림 속에서 자신이 지낼 공간을 위해 나무를 베어낼 때 열심히 도끼질을 하면 할수록 숲은 더 억세지고 울창해지는 것과 같았다. 이반 드미트리치는 결국 더 이상 어찌해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논리적인 사고를 아예 버리고 절망과 공포에 빠져들었다. 그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피하기 시작했다. 이전부터 싫어했던 직장은 이제 견딜 수 없게 되었다. 사람들이 속임수를 써서 그의 주머니에 슬쩍 뇌물을 찔러넣고 나중에 고발하지는 않을까. 아니면 자신이 공문서를 작성하다가 문서 위조로 내몰릴 수 있는 실수를 무심코 저지르지는 않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돈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두려워졌다. 이상한 일이지만 그의 생각이 지금처럼 유연하고 창의적이었던 적은 이제껏 한 번도 없었다. 그는 매일 자신의 자유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수천 가지 다양한 원인들을 생각해냈다. 그 대신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 특히 책에 대한 관심이 현저하게 사라졌고 기억력도 크게 나빠지기 시작했다. 봄이 되어 눈이 녹으면서 공동묘지 근처의 협곡에서 반쯤 부패한 두 구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노파와 소년, 두 시체에는 타살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도시는 온통 두 구의 시체와 밝혀지지 않는 살인자에 관한 화제로 시끄러웠다. 이반 드미트리치는 자기 자신이 살인자로 의심받을까봐 밖으로 나와 미소를 지으면서 걸어다녔고 아는 사람을 만나면 얼굴이 창백해졌다 붉어졌다 하면서 힘없고 연약한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비열한 범죄는 없다고 역설해 댔다. 이런 가식에 그는 곧 지쳤고 몇 가지 궁리 끝에 자신의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주인집 지하실에 숨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지하실에 앉아 낮을 보내고 이어지는 밤과 다음날 낮도 보냈다. 그렇지만 오한이 심하게 들어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가 몰래 도둑처럼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새벽까지 그는 방 한가운데서 귀를 기울인 채 미동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아침 일찍 해도 뜨기 전에 빼치까 고치는 사람들이 주인집에 왔다. 이반 드미트리치는 그들이 부엌에 있는 빼치카를 수선하기 위해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공포가 그에게 그들은 수선공으로 변장한 경찰관이라고 속삭였다. 그는 슬그머니 방에서 거리로 빠져나와 모자도 쓰지 않고 코트도 걸치지 않은 채 공포에 휩싸여 뛰기 시작했다. 그 뒤를 개들이 짖으면서 쫓아갔다. 어딘가에선 농부가 그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귓가에서 공기가 윙윙 울렸다. 이반 드미트리치는 온 세상의 폭력이 그의 등 뒤로 몰려와 그를 뒤쫓고 있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집으로 데려갔다. 집주인은 의사를 부르러 갔다. 의사 안드레이 에피미치가 머리에 냉찜질을 하라고 지시하고 물약을 처방한 다음 애처롭게 고개를 젓고는 집주인에게 사람이 미쳐가는 것은 막을 도리가 없으니 더 이상 자신이 왕진올 필요가 없다고 말한 후에 떠났다. 집에서는 생계를 유지할 방도도 치료할 방도도 없기 때문에 이반 드미트리치는 병원에 보내져 성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병동에 들어갔다. 밤새 잠을 자지 않고 별나게 행동한 그는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어 곧 안드레이 에피미치의 지시에 따라
6호 병동으로 옮겨졌다. 1년 후 도시에서 이반 드미트리치의 존재는 완전히 잊혔다. 집주인이 헛간한 썰매마차 속에 쌓아놓은 그의 책들은 아이들이 가져가 버렸다. 4. 이반 드미트리치의 왼쪽 옆 환자는 내가 이미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 모이세이가이고 오른쪽에 있는 환자는 우둔하고 전혀 감각이 없는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고 둥그스름한 농부이다. 이 자는 이미 오래전에 생각하고 느끼는 능력을 상실한 거의 움직이지 않으면서 먹기만 하는 불결한 짐승이다. 그에게서는 항상 숨이 막힐 듯한 악취가 난다. 니키타는 그의 주위를 치우며 자기 주먹이 얼마나 센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온 힘을 다하여 무섭게 그를 두들겨 팬다. 이럴 때 무서운 것은 그가 얻어맞는다는 점이 아니라 그것에는 익숙해질 수 있다. 무감각한 짐승은 얻어맞으면서도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거나 눈동자가 떨리거나 하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그저 묵직한 나무통처럼 조금 흔들릴 뿐이라는 사실이다. 6호 병동의 마지막 다섯 번째 거주자는 이전에 우체국에서 우편물 분류 일을 했던 사람이다. 선량하면서도 어딘지 교활한 얼굴을 한 몸집이 작고 마른 금발의 사내다. 맑고 쾌활하게 상대를 쳐다보는 영리하고 침착한 눈매로 보아 그는 빈틈이 없고 무언가 매우 중요하고 즐거운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듯하다. 그의 베개와 매트리스 밑에는 그가 빼앗기거나 도둑맞을 걱정 때문이 아니라 부끄러움 때문에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 이따금 그는 창가로 다가가 동료들에게 등을 돌린 채 무언가를 가슴에 달고 고개를 숙이고 바라본다. 만일 그가 그럴 때 가까이 가기라도 하면 그는 당황하여 가슴에서 그 무언가를 떼어낸다. 하지만 그의 비밀을 짐작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축하해 주시오. 그는 이반 드미트리치에게 자주 이렇게 말한다. 나는 별이 달린 스타니슬라프 2등 훈장을 받게 되었소. 별이 달린 2등 훈장은 외국인에게만 주는 것인데 무슨 이유로 나에게 예외적으로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소. 그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어깨를 움츠리고 미소를 짓는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정말 뜻밖이란 말이오. 그런 건 나는 잘 모릅니다. 이반 드미트리치가 언짢아 하며 단호하게 말한다. 조만간 내가 무엇을 받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전에 우체국에서 일했던 사내가 교활하게 실눈을 뜨고 말을 잇는다. 나는 반드시 스웨덴의 북극성 훈장을 받게 될 겁니다. 애써 볼 가치가 있는 훈장이지요. 하얀 십자가에 검은 리본, 무척 아름답답니다. 이 별채 안만큼 생활이 단조로운 곳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아침에 환자들은 중풍 환자와 뚱뚱한 농부를 제외하고 현관에 있는 커다란 나무통에서 물을 떠서 손과 얼굴을 씻고 환자복 아랫부분을 닦는다. 그런 다음 니키타가 중앙동에서 날라오는 차를 손잡이가 달린 철제컵에 따라 마신다. 누구도 한 잔 이상은 마실 수가 없다. 정오에는 소금에 절인 양배추로 끓인 수프와 까샤를 먹고 저녁에는 점심때 남긴 까샤를 마저 먹는다. 그 사이에는 눕거나 잠을 자거나 창밖을 바라보거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거나 한다. 날마다 이렇게 지낸다. 이전에 우체국에서 일했던 사내가 언제나 훈장 이야기만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6호 병동에서 새로운 사람을 보는 일은 매우 드물다. 의사가 오랫동안 새로운 정신병자를 받지 않았고
정신병동을 찾아올 사람이 세상에 그리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달에 한 번 이발사 시에몬 라자리치가 별채를 방문한다. 그가 정신병자들의 머리를 어떻게 깎는지, 니키타가 그 일을 어떻게 도와주는지, 술에 취한 이발사가 미소를 지으며 나타날 때마다 환자들이 얼마나 당황하는지 이런 건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발사를 제외하면 아무도 별채 안을 들여다보지 않는다. 환자들이 날마다 볼 수 있는 사람은 니키타 뿐이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중앙병동에 아주 이상한 소문이 떠돌고 있다. 의사가 6호병동을 찾아간다는 소문이 퍼졌던 것이다. 오, 이상한 소문. 의사 안드레이 에피미치라기는 그 나름대로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아주 젊었을 때 그는 신앙심이 깊어 성직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1863년에 중등학교를 졸업하자 신학교에 입학할 준비를 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의학 박사이자 외과 의사인 그의 아버지가 그런 그를 신랄하게 비웃으며 만일 그가 사제가 되면 자기 아들로 여기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했다는 것이다. 이 말을 어느 정도까지 믿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안드레이 에피미치가 직접 의학을 비롯한 자연과학들의 사명감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여러 번 털어놓은 것은 사실이다. 어찌되었든 그는 사제가 되지 못했고 의학부를 마쳤다. 그는 의사가 된 초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특별히 종교적인 모습이나 깊은 신앙심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 그의 외모는 무디고 거친 농부 같다. 얼굴 생김새 특수염, 헝클어진 머리카락, 건장하고 투박한 체격은 배가 불룩하고 절제할 줄 모르며 고집이 센 대로변에 있는 선술집의 주인을 연상시킨다. 얼굴은 험상궂은데다 파란 정맥이 드러나 있고 눈은 작고 코는 빨갛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으며 손과 발은 거대하다. 그 주먹으로 한 대 맞으면 정신이 나갈 것 같다. 그런데 그의 발소리는 조용하고 걸음걸이는 조심스러우며 알랑거린다. 좁은 복도에서 마주치면 그는 언제나 먼저 멈추어 서서 길을 내주고 기대되는 굵은 목소리가 아닌 높고 가늘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실례합니다 하고 말한다. 그의 목에는 조그만 혹이 있어 풀먹인 빳빳한 칼라가 달린 옷을 입지 못하고 늘 부드러운 린넨이나 면으로 만든 셔츠를 입고 다닌다. 그래서 그의 모습은 의사답지 못하다. 10년째 언제나 같은 양복을 걸치고 다닌 탓에 유태인 가게에서 산 새 옷도 그가 입으면 헌옷처럼 낡고 구깃구깃해 보인다. 그리고 언제나 똑같은 푸르코트를 입고 환자를 보고 식사를 하고 초대받은 곳을 다니는데 그것은 그가 인색해서가 아니라 외모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안드레이 에피미치가 근무를 하기 위해 이 도시에 도착했을 무렵 자선병원의 상태는 열악했다. 병실과 복도, 병원의 마당에서는 악취 때문에 숨을 쉬기도 힘들었다. 병원의 자벽부들, 간호보조원들,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이 환자들과 함께 병동에서 잠을 잤다. 바퀴벌레와 빈대와 쥐들 때문에 살 수가 없다는 불평이 많았다. 수술실에서는 단독에 걸리기 일쑤였다. 병원 전체에 외과용 메스가 두 개밖에 없었고 체온계는 하나도 없었으며 목욕탕에는 감자가 쌓여 있었다. 사무장과 시트를 담당하는 여직원과 보조사는 환자들을 갈취했다. 안드레이 에피미치의 전임자인 늙은 의사에 대해서는 소독용 알코올을 몰래 내다 팔았다느니
병원을 간호보조원들과 여자 환자들의 하렘으로 만들었다느니 하는 말들을 했다. 도시 사람들은 이러한 병원의 무질서를 잘 알고 있었고 심지어 과장해서 말했지만 그냥 내버려 두었다.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은 빈민과 농부들 뿐이고 그들은 병원보다 가정 형편이 훨씬 더 나쁘기 때문에 불만을 털어놓을 입장이 되지 않는다고, 다시 말해서 들꾼들한테까지 사료를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라며 병원의 무질서를 두둔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임스 드보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서 도시 사채만으로는 좋은 병원을 운영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쁜 병원이라도 그나마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역시 두둔해 말했다. 여기서 제임스 드보는 러시아의 지방자치기관입니다. 새로 구성된 제임스 드보는 도시에 이미 병원이 있다는 구실로 시내나 변두리에 진료소를 열려고 하지 않았다. 병원을 둘러보고 나서 안드레이 에피미치는 이 시설이 부도덕하고 안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에 무척이나 해롭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조치는 환자들을 내보내고 병원 문을 닫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혼자 힘으로는 힘들고 또 그런 조치가 반드시 유익한 것만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육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더러움은 어느 한 곳에서 몰아낸다 하더라도 다른 곳으로 옮아갈 뿐이다. 차라리 저절로 사라지기를 기다려야 한다. 게다가 사람들이 병원을 열었고 이 병원을 용인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 병원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뜻이다. 편견과 세상 속의 모든 소각하고 혐오스러운 것들도 필요하다. 마치 분뇨가 흑토가 되듯이 그것들도 시간이 흐르면 쓸모있는 무언가로 변질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상에서 그 원천이 소각하지 않은 훌륭한 것이란 하나도 없다.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안드레이 에피미치는 무질서에 대해서 아주 무심한 태도를 취했다. 그저 자벽부들과 간호보조원들에게 병실에서 자지 말라고 당부했고 의료기구가 든 캐비넷을 두 개 들여놓았을 뿐이다. 사무장과 시트 담당 여직원과 보조의사와 수술실의 단독은 예전 그대로 방치했다. 안드레이 에피미치는 지성과 정직을 대단히 사랑하지만 자기 주위에 지적이고 정직한 현실을 만들어내기에는 품성이나 자신감이 부족하다. 명령하고 금지하고 주장하는 일을 전혀 하지 못한다. 결코 목소리를 높이지 않겠다. 명령법을 쓰지 않겠다고 서약이라도 한 듯 했다. 그는 주시오나 가져오시오와 같은 말을 여간해서 하지 않는다. 배가 고플 때에도 그는 헛기침을 하고 머뭇거리며 하녀에게 이렇게 말한다. 차를 마시고 싶은데? 아니면 먹을 게 좀 있을까? 사무장에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말하거나 그를 해고하거나 그 기생충과 같은 불필요한 직책을 아주 폐지하는 것은 그의 능력을 완전히 벗어난 일이다. 속이거나 아첨을 하거나 명백한 가짜 계산서를 가져와 서명해 달라고 할 때 안드레이 에피미치는 얼굴이 새우처럼 새빨개지며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한다. 환자들이 자신들이 굶주리고 있다거나 간호보조원이 난폭하게 대한다고 불만을 털어놓아도 그는 당황해하며 잘못을 빌듯 이렇게 웅얼거린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아마도 오해가 있을 겁니다. 처음 얼마 동안 안드레이 에피미치는 아주 열심히 일했다. 그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 식사 때까지 진찰하고 수술하고 심지어는 해산을 돕는 일까지 했다. 부인들은 그에 대해서 신중하고 질병을 특히 아이들과 여자들의 질병을 잘 진단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는 일이 단조롭고 전혀 무익하여 그를 매우 권태롭게 만들었다. 오늘 30명을 진찰하면 다음 날에는 35명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 날에는 40명으로 늘어나는 그런 생활이 매일매일 해가 바뀌어도 계속되었다. 그런데도 도시의 사망률은 줄어들지 않고 환자들의 발걸음도 끊이지 않았다. 40명의 외래 환자를 아침부터 저녁 식사 때까지 꼼꼼히 치료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어서 어쩔 수 없이 환자를 속이게 된다. 1년에 1만 2천 명의 외래 환자를 진단한다는 기록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1만 2천 명의 사람을 속인다는 뜻이다. 중환자를 병실에 입원시키고 과학의 규칙들에 따라 돌본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규칙은 있어도 과학이 없기 때문이다. 철학을 집어치우고 다른 의사들처럼 현학적으로 규칙들을 따르려 해도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더럽지 않은 깨끗한 환경과 환기가 필요하며 악취가 나는 소금에 절인 양배추로 끓인 수프가 아니라 영양가 높은 음식이 필요하며 도둑놈이 아니라 훌륭한 조수가 필요한 것이다. 사실 죽음이 누구에게나 정상적이고 당연한 결말이라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것을 막으려 한단 말인가? 어떤 장사치나 관리가 5년이나 10년을 더 산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의학의 목적을 약으로 고통을 덜어주는 데서 찾는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고통을 무엇 때문에 줄이려 하는가? 첫째, 흔히 말하듯이 고통은 사람을 완성으로 이끈다. 둘째, 인류가 정말로 알약과 물약으로 자신의 고통을 경감시킬 줄 알게 된다면 그전까지 온갖 불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고 나아가 행복을 가져다 주었던 종교와 철학을 아주 저버릴 것이다. 부식기는 죽음을 앞에 두고 무서운 고뇌에 휩싸였고 가난한 하인에는 중풍 때문에 몇 해 동안 누워만 있었다. 그런데 안드레이 에피미치나 마떠료나 사비슈나와 같은 사람이 아프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란 말인가. 그들의 삶은 보잘것없으며 고통마저 없다면 아메바의 삶같이 전적으로 공허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에 짓눌린 안드레이 에피미치는 기운을 잃고 병원에 매일 나가지도 않았다. 6. 그의 생활은 이렇게 지나간다. 대체로 그는 아침 8시에 일어나 옷을 입고 차를 마신다. 그리고 서재에 앉아 책을 읽거나 병원에 출근한다. 병원의 어둡고 좁은 복도에 진료를 기다리는 외래 환자들이 앉아있다. 그들 옆으로 벽돌 바닥을 쿵쾅거리며 병원의 자벽부들과 간호보조원들이 뛰어다니고 환자복을 입은 초췌한 환자들이 걸어가고 시체와 오물통이 지나가고 아이들이 울고 틈새 바람이 분다. 안드레이 에피미치는 열병을 앓는 환자, 폐병 환자, 노이로제 환자들에게 이러한 환경이 고통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고 뭘 어떻게 해본단 말인가? 진찰실에서 보조의사 세르게이 세르게이치가 그를 맞는다. 세르게이 세르게이치는 몸집이 작고 뚱뚱한 사람으로 말끔하게 면도를 한 포동포동한 얼굴에 몸짓이 부드럽고 경쾌하며 새로 맞춘 정장을 하고 있어 보조의사라기보다는 상원의원 같아 보인다. 그는 하얀 넥타이를 메고 도시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진료를 많이 하여
병원 밖 진료를 전혀 하지 않는 의사보다 자신이 더 능숙하다고 여긴다. 진찰실 구석에는 케이스가 달린 커다란 성상과 두꺼운 초가 놓여 있고 그 옆으로 하얀 커버를 씌운 탁자가 있다. 벽에는 성직자들의 초상화와 스바토 고르스키 수도원의 풍경화와 말린 국화꽃다발이 걸려 있다. 세르게이 세르게이치는 종교적인 사람이어서 웅장한 것을 좋아한다. 성상도 자기 돈으로 가져다 놓았다. 일요일마다 진찰실에서 환자들 가운데 한 명이 그의 지시에 따라 성가를 소리내어 부르고 성가 부르기가 끝나면 세르게이 세르게이치가 직접 향로를 들고 병실마다 돌아다니며 향을 뿌린다. 환자는 많고 시간은 부족해서 진료는 짧은 질문 한두 마디와 연화 연고나 피마자 기름 같은 약을 처방하는 것으로 끝난다. 안드레이 에피미치는 생각에 잠겨 주먹으로 뺨을 받치고 앉아 기계적으로 질문을 던진다. 세르게이 세르게이치도 앉아서 양손을 비비며 이따금 끼어든다. 우리가 병들고 가난에 시달리는 것은 세르게이 세르게이치가 말한다. 자비로우신 주님께 기도를 잘 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아무렴. 안드레이 에피미치는 절대로 수술을 하지 않는다. 그는 오랫동안 수술을 하지 않아 피만 보아도 불쾌해진다. 모간을 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어린아이의 입을 벌려야 할 때 어린아이가 조그만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비명을 지르면 그 소리에 현기증이 나고 눈에 눈물이 괜다. 그는 서둘러 처방전을 쓰고 아이를 빨리 데리고 나가라고 아낙네에게 손짓을 한다. 진찰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겁을 먹는 환자들의 모습과 곁에 점잖게 앉아있는 세르게이 세르게이치와 벽에 걸린 초상들과 20년 이상 계속되는 자신의 똑같은 질문에 지겨워지기 시작한다. 그는 대여섯 명의 환자를 진찰하고 밖으로 나가버린다. 그러고 나면 보조사가 나머지 환자들을 진료한다. 다행스럽게도 이미 오래전부터 개인 진료가 없어져 아무도 자신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진 안드레이 에피미치는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느긋하게 앉아 책을 읽기 시작한다. 많은 책을 읽은 그는 책을 읽을 때마다 언제나 커다란 만족감을 느낀다. 봉급의 절반을 책을 사는 데 쓴다. 그가 사는 집의 방 6개 가운데 새선 책과 낡은 잡지들로 가득 차 있다. 그가 특히 좋아하는 글은 역사와 철학에 관한 것이다. 의학 잡지로는 의사만을 구독하는데 이 잡지를 그는 늘 끝에서부터 읽기 시작한다. 한번 책을 읽기 시작하면 쉬지 않고 몇 시간을 계속해서 읽는데 그래도 지치는 법이 없다. 이반 드미트리치가 예전에 그랬듯이 산만하고 성급하게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천천히 그리고 철저하게 마음에 들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페이지를 넘기지 않고 오랫동안 머물며 책을 읽는다. 책 옆에는 늘 보드카 병이 있고 소금에 절인 오이나 물에 담근 사과가 쟁반이 아니라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다. 30분에 한 번 그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보드카를 잔에 따라 단숨에 들이키고 역시 보지도 않고 손으로 드듬드듬 오이를 찾아 한 입 베어 문다. 3시에 그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다가가 헛기침을 먼저 하고 이렇게 말한다. 다류슈까? 점심을 먹을 수 있을까? 매우 빈약하고 맛없는 점심을 마치고 안드레이 에피미치는 팔짱을 끼고 방 안을 거닐며 생각에 잠긴다. 4시를 치고 5시를 쳐도
그는 여전히 서성거리며 생각에 잠겨 있다. 아주 드물게 먼저 부엌 문이 삐걱 열리고 다류슈가의 졸린 붉은 얼굴이 보인다. 안드레이 에피미치 씨, 맥주 드시겠습니까? 하녀가 그를 배려하듯 이렇게 묻는다. 아니, 아직, 그가 대답한다. 조금 더 있다가 조금만 더. 저녁때가 되면 보통 우체국장 미하일 아베리아니 치가 찾아온다. 그는 도시 전체에서 안드레이 에피미치가 부담없이 만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다. 미하일 아베라냐치는 예전에는 아주 부유한 지주로 기병대에서 근무했으나 몰락한 이후 늙음하게 생계 때문에 우체국에 들어갔다. 그는 쾌활하고 건장한 외모에 흰 구렛나룻이 덥수룩하고 교양 있는 매너와 크고 유쾌한 목소리를 가진 인물이다. 그는 친절하고 섬세하지만 성미가 급하다. 만일 우체국에서 방문객 중 누군가가 항의를 하거나 어의를 제기하거나 무언가를 따지고 들면 미하일 아베라니치는 불끈하여 온몸을 떨며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고함을 지른다. 조용히 못해. 그래서 우체국은 오래전부터 방문하기 두려운 시설이라는 평판을 얻게 되었다. 미하일 아베라니치는 안드레이 에피미치를 교양있고 고결하다는 이유로 좋아하고 또 존경한다. 그렇지만 다른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마치 아랫사람에게 하듯 얕잡아 대했다. 내가 왔소이다. 그는 안드레이 에피미치의 집에 들었으며 이렇게 말한다. 잘 지내셨소, 선생? 내가 온 게 싫지는 않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사가 그에게 대답한다. 언제나 환영합니다. 두 친구는 서재의 소파에 앉아 잠시 말없이 담배를 피운다. 다류슈가, 우리에게 맥주 좀 가져다 주겠소? 안드레이 에피미치가 말한다. 처음 한 병은 여전히 말없이 마신다. 의사는 생각에 잠긴 채 미하일 아베라니치는 뭔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쾌활하고 생기있는 표정으로 맥주를 마신다. 대화는 늘 의사가 시작한다. 참 안타깝습니다. 상대의 눈을 쳐다보지 않고 고개를 흔들며 그가 느리고 나지막하게 말한다. 그가 다른 사람의 눈을 쳐다보는 경우는 없다. 존경하는 미하일 아베라니치 씨, 정말이지 안타까운 것은 지혜롭고 재미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또 좋아할 만한 사람이 우리 도시에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커다란 손실이지요. 인텔리겐치아마저도 소속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그들의 발달 수준은 하층 계급보다 더 높지 못하다고 단언할 수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의사가 계속해서 조용히 띄엄띄엄 말한다. 이 세상에서 지성의 고결하고 정신적인 발휘만큼 의미 있고 흥미로운 일은 없습니다. 지성은 사람과 동물을 뚜렷하게 가르고 인간이 지닌 신성을 암시하며 존재하지 않는 불멸을 어느 정도까지는 대신 인간에게 부여합니다. 이런 점에서 지성은 즐거움을 낳는 유일한 원천이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주위에서 지성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즐거움을 잃은 겁니다. 물론 책이 있긴 합니다만 생생한 대화와 교제는 전혀 없습니다. 아주 괜찮은 비유라고 할 수는 없지만 책이 악보라면 대화는 노래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침묵에 빠진다. 부엌에서 다류슈가가 나른하고 우울한 표정으로 나와 이야기를 듣기 위해 문간에 서서 주먹으로 턱을 괜다. 휴,
미하일 아베라니치가 한숨을 내쉰다. 요즘 사람들한테서 어떻게 지성을 기대하겠습니까? 미하일 아베라니치는 예전의 생활이 얼마나 건강하고 유쾌하며 즐거웠는지, 러시아의 지혜로운 인텔리겐치아가 얼마나 많았는지, 또 그들이 명예와 우정을 얼마나 고귀하게 다루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어음을 끊지 않고도 돈을 빌려주었고 어려움에 처한 동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했다. 그리고 얼마나 멋진 행군이었고 모험이었고 전투였던가. 아, 그때 그 동료들, 여인들, 카프카스는 얼마나 경이로운 지역이었던가. 어느 대대장의 아내는 장교 복장을 하고 저녁마다 안내인도 없이 혼자 산속으로 들어가던 이상한 여자였는데, 소문에 의하면 그 지역의 어떤 공작과 로맨스가 있었다고 한다. 오, 자비로운 성모여. 다루슈카가 한숨을 내쉰다. 얼마나 마셔댔고 얼마나 먹어댔든지, 리버럴리스트들은 또 얼마나 터무니없었든지. 안드레이 에피미치는 딴 생각을 하느라 건성으로 들으며 맥주를 홀짝거린다. 나는 자주 꿈에서 지적인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과 이야기를 나눈답니다. 안드레이 에피미치가 미하일 아베라니치의 말을 가로채며 불쑥 이렇게 말한다.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훌륭한 교육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60년대 사상의 영향을 받아 나를 의사로 만드셨죠. 그때 만일 아버지의 뜻을 어겼다면 난 지금쯤 지적 흐름의 중심에 있을 겁니다. 어쩌면 대학 교수가 되었을지도 모르지요. 물론 지성도 영원할 수 없고 더덥지만 어째서 내가 지성에 끌리는지 당신도 아실 겁니다. 인생은 지긋지긋한 덫입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 성숙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면 자신의 출구 없는 덫에 걸려들었다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되지요. 사실 그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우연에 의해서 무에서 이 세상으로 불려나온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자기 존재의 의의와 목적을 알고 싶어 하지만 누구도 그에게 말해주지 않고, 혹시 말해준다 하더라도 그저 의미가 없을 따름입니다. 그가 두드려도 문은 열리지 않고 죽음만 찾아옵니다. 그것도 역시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렇게 감옥과 같은 곳에서 똑같은 불행으로 엮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산다면 좀 나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인생에 있어서도 분석과 종합을 즐기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며 자유롭고 고매한 사상들을 교환하며 시간을 보낸다면 덫에 걸린 것을 신경 쓰지 않게 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성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지 않고 안드레이 에피미치가 띄엄띄엄 조용히 지적인 사람들과 또 그들과의 대화에 관해서 계속 말하는 동안 미하일 아베라니치는 그의 말을 열심히 들으며 정말 그렇습니다 하고 동의했다. 영혼의 불멸을 믿지 않나요? 우체국장이 불쑥 묻는다. 믿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미하일 아베라니치 씨. 나는 믿지 않습니다. 믿을 만한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나도 의심하지요. 내가 절대 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곧잘 합니다. 늙었으니 이제 죽을 때가 되었지. 그러면 내 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그렇지 않아. 넌 죽지 않을 거야. 9시가 지나면 미하일 아베라니치가 떠난다. 현관에서 털 외투를 입으며 그는 이렇게 탄식한다. 하지만 무슨 팔자로 우리는 이런 벽촌에 굴러 들어왔을까요?
더 분한 것은 여기서 인생을 마쳐야 한다는 겁니다. 아... 7. 친구를 보낸 후 안드레이 에피미치는 책상에 앉아 다시 책을 읽기 시작한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저녁과 이어지는 밤의 정적 속에서 시간은 멈추어 책 속에 파묻혀 있는 의사와 함께 사라져버린 듯하다. 책들과 초록색 갓을 쓴 램프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듯하다. 무디고 거친 농부와 같은 의사의 얼굴이 지성의 흐름 앞에서 감동과 환희에 젖은 미소를 띠며 조금씩 환해진다. 아, 어째서 사람은 불멸하지 못할까? 그가 생각한다. 뇌의 중추와 주름은 무엇 때문에 있는 걸까? 시력, 언어, 자각, 천재는 도대체 뭘까? 이 모든 것들이 땅속으로 사라지고 결국 지구의 표면과 함께 싸늘하게 식어 이후 수백만 년을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목적도 없이 지구와 함께 태양 주위를 돌 텐데 그렇다면 무에서 인간을 그것도 고결하고 거의 신과 같은 지성을 지닌 인간을 끄집어내서 마치 놀리기라도 하듯 이 흙으로 돌아가게 할 필요는 전혀 없지 않은가. 물질의 순환, 그러나 불멸을 대신하는 이 말로 자신을 위로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자연 속에서 진행되는 그 무의식적인 과정은 사람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 어리석음 속에는 어쨌거나 의식과 의지가 있지만 자연의 그 과정 속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죽음 앞에서 엄숙하지 못하고 공포에 떠는 급쟁이들만이 자기 몸이 시간이 흐르면 풀이나 돌이나 두꺼비 속에서 살게 될 거라고 자신을 위로한다. 물질의 순환 속에서 자신의 불멸을 찾는 것은 이미 부서져 쓸모없게 된 값비싼 바이올린의 케이스가 화려한 미래를 지녔다고 예언하는 것만큼이나 이상한 일이다. 시계의 종이 울리고 안드레이 에피미치는 알라그사와 등받이에 몸을 젖힌 채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긴다. 그러다가 문득 책에서 읽은 멋진 사상의 영향으로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게 된다. 과거는 역겨워 생각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 그렇다고 현재가 과거와 다른 것도 아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이 차가운 지구와 함께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 이 시간에도 집에서 가까운 큰 건물 안에서 사람들이 질병과 육체적 불결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 누군가는 잠도 못 자고 이와 싸우고 있는지도 모른다. 누군가는 단독에 감염되었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꽉 맨 붕대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환자들이 간호보조원들과 함께 카드를 치며 보드카를 마시고 있는지도 모른다. 1년에 1만 2천 명의 사람들이 속는다. 병원의 모든 일은 20년 전과 마찬가지로 절도와 다툼과 험담과 정실과 그리고 노골적인 엉터리 진료 위에 있다. 병원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부도덕한 시설이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에 극도로 유해한 시설이다. 그는 6호 병동의 철장 안에서 니키타가 환자들을 두들겨 패고 모이셰이카가 매일 도시를 돌아다니며 구걸을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반면 그는 최근 25년 동안 의학 분야에서 믿기 힘든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대학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그는 의학이 연금술과 형이상학의 운명을 곧 따라잡을 것으로 여겼다. 그런데 밤마다 책을 읽는 지금 의학은 그를 감동시키고 경탄과 심지어 희열에 빠져들게 한다. 사실 기대하지도 않았던 광명이고 혁명이 아니던가. 방부제 덕분에 위대한 필로고프가
미래에도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던 수술을 하고 있지 않은가. 평범한 시골 의사도 과감하게 무릎관절 절제 수술을 해내고 개복 수술의 사망률이 1%에 불과하고 결석이 생기는 병은 처방도 필요 없는 하찮은 질병으로 취급된다. 매독은 깨끗이 완치된다. 유전이론 최면술, 파스테르와 코흐의 발견, 통계위생학, 그리고 우리 러시아의 지방의술은 또 어떤가? 지금과 같은 분류법, 그리고 진단과 치료의 방법들을 가진 정신의학은 이전과 비교해서 완전한 엘보루스이다. 지금은 정신병자의 머리에 찬물을 끼얹고 몸을 죄는 상의를 입히지 않는다. 그들을 인간적으로 대하며 심지어 신문에도 간혹 보도되듯이 그들을 위해 연극과 춤을 공연한다. 오늘날의 시각과 흐름이 그러한데 유코병동과 같은 추악함은 철도에서 200베르스 떠나 떨어진 이런 작은 도시에서나 가능하다는 것을 안드레이 에피미치는 알고 있다. 도시의 시장과 모든 시의원들이 제대로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평범한 사람들이고 의사는 입을 벌리고 꿀런 납을 부어야 한다고 해도 아무런 의심 없이 믿어야 하는 시제점으로 생각한다. 만일 다른 곳이었다면 이미 오래전에 대중들과 언론에서 이 작은 바스티유를 조각조각 부숴버렸을 것이다. 그렇지만 안드레이 에피미치가 눈을 뜨며 자신에게 묻는다. 그렇다고 어쩌겠는가? 방부제 코흐, 파스테르, 그렇지만 문제의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질병에 걸리는 것이나 사망률은 예전이나 마찬가지다. 정신병자들에게 춤과 연극을 보여준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자유롭게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다 필요하고 허무하지 않은가? 훌륭하다는 비엔나의 병원과 나의 병원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안타까움과 부러움 비슷한 감성이 그의 마음을 어지럽힌다. 피로에서 그럴 것이다. 무거운 머리가 자꾸만 책 속으로 꾸벅거리자 두 손으로 얼굴을 받쳐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나서 계속 생각한다. 나는 해로운 일을 하면서 나에게 속는 사람들로부터 봉급을 받는다. 나는 정직하지 못해.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사회의 필요학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 모든 지방 관리들도 해로운 일을 하면서 하는 일 없이 봉급을 받아. 그러니까 내가 부정직한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 이 시대의 잘못이야. 내가 200년 후에 태어난다면 딴 사람일 것이다. 시계가 3시를 치자 그제야 그는 램프를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잠이 오지 않는다. 8. 2년 전 제임스 드보는 제임스 드보의 병원을 열기 전까지 시립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1년에 300루블을 보조금으로 지출하기로 선뜻 결정했다. 그래서 시는 안드레이 에피미치를 도와줄 의사로 예브게니 포드리치를 소빙했다. 그는 30살이 채 되지 않은 아주 젊은 사람으로 갈색 머리에 광대뼈가 넓고 눈이 작은 조상이 러시아인이 아닌 듯한 인물이었다. 그는 돈도 한 푼 없이 작은 가방을 들고 부엌 일을 하는 하녀라고 소개한 젊고 못생긴 여자와 함께 이 도시에 왔다. 그 여자에게는 젖먹이가 있었다. 예브게니 표드리치는 차양에 달린 모자를 쓰고 긴 장화를 신고 다니며 겨울이면 반코트를 입었다. 그는 보조의사 세르게이 세르게이치 그리고 재무 담당 직원과 아주 가깝게 지냈으나 다른 직원들은 무슨 이유에선지 그를 귀족이라 불렀으며 그 또한 그들을 멀리했다.
그의 집에는 통틀어 보아야 책이 한 권밖에 없었다. 1881년 비엔나 병원의 최신 처방. 병원에 갈 때 그는 늘 이 책을 가지고 갔다. 저녁이면 클럽에서 당구를 치지만 카드는 좋아하지 않았다. 대화를 할 때에는 지겨운 농담이라든가 식초에 절인 망토라든가 거짓말이지 하는 말을 아주 즐겨 사용했다. 그는 병원에 일주일에 두 번 출근하여 병실을 돌며 환자들을 진료했다. 방부제와 흡각기가 전혀 없다는데 화를 내기도 했지만 안드레이 에피미치를 자극할까 봐 두려워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고 하지도 않았다. 자신의 동료인 안드레이 에피미치를 늙은 협잡꾼이라 여기고 그의 많은 재산을 미심쩍어하면서도 은근히 부러워했다. 그는 안드레이 에피미치의 자리를 기껍게 빼앗을 사람이었다. 9. 3월 말 땅 위의 눈도 녹고 병원 마당에서 찌르레기가 울던 어느 봄날 저녁 의사가 친구인 우체국장을 배웅하려고 밖으로 나왔다. 바로 그때 구걸하고 돌아오던 유대인 모이셰이카가 마당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모자도 쓰지 않고 맨발 위에 낮은 더신만 신고 구걸한 물건들을 담은 작은 자루를 손에 들고 있었다. 한 푼만 주시오. 초유에 뜨는 그가 미소를 지으며 의사에게 말했다. 거절할 줄 모르는 안드레이 에피미치는 그에게 10꼬베이카 동전을 주었다. 꼴이 말이 아니군. 빨갛고 마른 복사뼈가 드러난 모이셰이카의 맨발을 내려다보며 그가 생각했다. 흠뻑 젖었소. 연민과 혐오가 뒤섞인 감정에 흥분한 안드레이 에피미치가 유대인의 대머리와 복사뼈를 번갈아 쳐다보며 그 뒤를 따라 별채로 들어섰다. 의사가 들어서자 니키타가 허접 쓰레기 더미에서 벌떡 일어나 차려 자세를 취했다. 안녕하시오 니키타. 안드레이 에피미치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 유대인에게 장화를 주어야 할 텐데 어떤가? 그렇지 않으면 감기에 걸리겠어. 알겠습니다 나리. 사무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그래 주게. 내 이름으로 요청하게나. 내가 부탁하더라고 말이야. 현관에서 병동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려 있었다. 팔꿈치로 몸을 괴고 침대에 엎드려 있던 이반 드미트리치가 낯선 목소리에 불안해하며 귀를 기울이다가 목소리의 주인이 문득 의사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분노로 온몸을 떨며 벌떡 일어서더니 험상궂고 상규된 얼굴로 눈을 부라리며 병동 한가운데로 뛰쳐나갔다. 의사가 왔다. 그가 소리치며 큰 소리로 웃었다. 드디어 말이야. 여러분 축하합니다. 의사가 드디어 우리를 방문하셨답니다. 빌어먹을 자식. 그는 지금까지 병동 안에서는 드러내지 않았던 광기에 빠져 고함을 지르고 발을 굴려댔다. 저 자식을 죽여라. 아니 그냥 죽여서는 안 되지. 오물통에 쳐넣어라. 안드레이 에피미치는 그 말을 듣고 현관에서 병동 안을 들여다보며 부드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요? 무슨 일이요? 이반 드미트리치가 일그러진 얼굴로 그에게 다가가 성급하게 환자복을 여미며 냅다 소리 질렀다. 무슨 일이요? 도둑놈. 그가 혐오감에 젖어 침을 뱉으려는 신용을 했다. 사기꾼 악당. 진정하시오. 안드레이 에피미치가 잘못이라도 한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맹세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도둑질을 해본 적이 없소. 그 밖의 다른 말들은 어쩐지 당신이 무척 과장하는 것 같소. 보아하니 당신은 나에게 화가 난 듯한데 제발 진정하시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냉정하게 말씀하시오. 무엇 때문에 당신은 화를 내는 거요?
무슨 까닭으로 당신은 나를 여기에다 가두었소? 당신이 아프기 때문이요. 그래, 아프지. 하지만 당신들이 무식하게도 미치광이와 건강한 사람을 구별하지 못해 수십 수백 명의 미치광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나돌아다니지 않소? 대체 왜 나와 여기 이 불쌍한 사람들만이 속죄양처럼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여기에 갇혀 있어야 하는 거요? 당신 보조의사 사무장, 그리고 당신 병원의 모든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도덕적인 태도 면에서 여기에 있는 우리보다 훨씬 더 나쁜데, 대체 왜 우리가 여기에 갇혀 있고 당신들은 그렇지 않은 거요? 무슨 논리가 그렇소? 도덕적인 태도와 논리는 여기서 거론할 일이 못 됩니다. 모든 일은 우연에 달려 있으니까요. 붙잡힌 사람은 갇혀 있는 것이고, 붙잡히지 않은 사람은 돌아다니는 것이지, 그 이상은 없습니다. 내가 의사이고 당신이 정신병자라는데 허무한 우연만 있지, 도덕성이나 논리는 없습니다. 그런 헛소리는 나는 몰라. 이반 드미트리치가 우물거리며 자신의 침대에 걸터앉는다. 의사가 있어 니키타의 몸수색을 모면한 모이셰이카가 자신의 침대 위에 빵조각 종이조각 뼈다귀들을 늘어놓았다. 그리고 여전히 추위에 몸을 떨며 무언가를 빠르게 노래하듯 유대어로 찌그렸다. 마치 자신이 가게를 차렸다고 상상하고 있는 듯했다. 나를 내보내 주시오. 이반 드미트리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뭐요? 이유가. 그것은 내 권한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풀어준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주민들이나 경찰한테 잡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테니. 좋소, 좋아, 맞는 말이요. 이반 드미트리치가 이 말을 문지르며 말했다. 정말 끔찍한 일이야. 도대체 나는 뭘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요, 뭘? 이반 드미트리치의 목소리와 그의 젊고 지적인 찡그린 얼굴이 안드레이 에피미치의 마음에 들었다. 그는 이 젊은이를 위로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싶었다. 그는 이반 드미트리치와 나란히 침대 위에 앉아서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으셨나요? 당신의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은 여기서 달아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래 봐야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다시 붙잡힐 테니까. 사회가 범죄자나 정신병자와 같이 달갑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들면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답니다. 당신이 할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일입니다. 여기에 있어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감옥과 정신병원이 있는 한 누군가 거기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아니라면 나라도, 내가 아니면 다른 누구라도 기다려 봅시다. 먼 미래에 감옥과 정신병원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창문의 쇠창살과 환자복도 사라지겠죠. 물론 그날은 빠르든 늦든 올 겁니다. 이반 드미트리치는 비웃었다. 농담도 잘하시는군. 그가 실눈을 뜨고 말했다. 당신과 당신의 조수, 니키타와 같은 양반들에게 미래가 무슨 상관이겠소만, 그래도 여보시오, 좋은 시대가 꼭올 거라고 믿어도 돼요. 내 표현이 조속하다면 비웃어도 좋소. 하지만 새로운 생활의 여명이 빛나기 시작할 거고 정의가 승리할 거요. 그리고 우리의 거리에서 축제가 열릴 거요. 나는 그때를 보지 못하고 돼지겠지만 후손들 가운데 누군가는 보게 되겠지. 나는 온 마음으로 환영하며 기쁘게 생각하오. 그들을 위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진, 친구들이여,
그대들에게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이반 드미트리치가 눈을 반짝거리며 일어나 창문을 향해 두 팔을 뻗고 격앙된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철장 안에서 그대들을 축복한다. 정이 만세, 나는 기쁘도다. 내가 보기에 기뻐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지는 않소. 안드레이 에피미치가 말했다. 이반 드미트리치의 동작이 연극적으로 여겨졌지만 그러면서도 무척 마음에 들었다. 감옥과 정신병원이 사라지고 당신의 말처럼 정의가 승리한다고 해도 사물들의 본질은 변하지 않고 자연의 법칙은 그대로일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아프고 늙고 죽을 겁니다. 찬란한 소광이 당신의 삶을 비춘다 해도 결국은 관속으로 들어가 땅속에 묻히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불멸도 있지 않소. 오, 불멸이라니. 당신은 믿지 않지만 나는 믿소.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인지 볼테르의 작품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작품 속의 누군가가 신이 없다면 사람이 신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지. 만일 불멸이 없다면 사람의 위대한 지성이 언젠가 불멸을 발명해낼 거라고 나는 굳게 믿고 있어. 좋습니다. 안드레이 에피미치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며 말했다. 당신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벽 속에 갇힌다 해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딘가에서 교육을 받은 듯 한데 대학에서 공부했어. 졸업은 못했지만 당신은 사상이 있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군요. 어떤 환경에서라도 당신은 자신 속에서 평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자유롭고 심오한 사유, 세상의 어리석은 소란을 아주 무시할 줄 아는 것, 이 두 가지는 사람이 알 수 있는 최상의 축복입니다. 당신은 비록 쇠창살 안에 갇혀 살지만 이 두 가지를 모두 지닐 수 있습니다. 디오게네스도 나무통 속에 살았지만 지상의 어느 황제보다도 행복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디오게네스는 멍청한 자였어. 이반 드미트리치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무엇 때문에 나에게 디오게네스니 이성적인 이해니 하는 말을 하는 거요? 갑자기 그가 화를 내며 벌떡 일어났다. 나는 삶을 사랑합니다. 열렬히 사랑합니다. 나에게 피해망상이 있어 끊임없이 무서운 공포에 시달리지만 삶에 대한 갈망이 나를 사로잡는 순간이 찾아오면 그때는 미쳐버리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집니다. 나는 무척 살고 싶습니다. 지독하게. 그는 흥분하여 병동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다. 공상에 잠기면 여러 환영들이 나를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나는 목소리와 음악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치 어떤 숲속과 바닷가를 거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란과 근심이 열렬히 그리워집니다. 말해 주시오. 그곳에 새로운 일이 없는지. 이반 드미트리치가 물었다. 그곳은 어떤가요? 당신은 이 도시에 관해서 알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세상 일반에 관해서 알고 싶은 겁니까? 뭐, 그럼 먼저 도시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고 세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오. 글쎄요, 도시는 참기 힘들 만큼 따분하답니다. 대화를 나눌 상대도 없고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없습니다. 새로운 얼굴도 없지요. 아니, 얼마 전에 호보토프라는 젊은 의사가 왔군요. 그 사람은 내가 있을 때 왔소. 어떻소? 야비한 놈이지요? 그렇습니다. 교양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상한 일은 말입니다. 당신도 알지 모르겠지만 어느 섬에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큰 도시들은 지적으로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활발하지요. 말하자면 거기에는 참된 사람들이 있다는 뜻일 겁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매번 이곳으로는 매우 보기 싫은 사람들만 옵니다. 불행한 도시입니다. 예, 불행한 도시지요. 이반 드미트리치가 한숨을 내쉬고 웃기 시작했다. 세상은 어떻죠? 신문이나 잡지에 뭐라고 써여 있나요? 병동안은 이미 어두워졌다. 의사는 일어서서 외국과 러시아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지금 어떤 경향의 사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반 드미트리치는 주의 깊게 들으면서 질문을 던졌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무서운 생각이 떠올랐는지 자신의 머리를 붙잡고 의사에게 등을 돌리며 침대에 누웠다. 왜 그러시오? 안드레이 에피미치가 물었다. 당신한테는 앞으로 한마디도 하지 않을 거야. 이반 드미트리치가 거칠게 말했다. 나를 내버려 둬. 무슨 일이요? 말하지 않겠소. 날 내버려 두라고, 망할 자식. 안드레이 에피미치는 어깨를 움츠리고 한숨을 내쉬며 나왔다. 현관을 지나면서 그가 말했다. 여기 좀 치워야겠소, 니키타. 냄새가 정말 지독하군. 알겠습니다, 나리. 정말 유쾌한 젊은이야. 안드레이 에피미치가 집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다. 내가 여기서 살게 된 이후로 아마도 처음 만난 제대로 이야기할 만한 상대인 것 같아. 그는 논리적으로 생각할 줄도 알고 또 중요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책을 읽다가 잠자리에 누워 그는 줄곧 이반 드미트리치를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는 어제 지적이고 흥미로운 사람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기회가 나는 대로 그에게 다시 한번 가보기로 결심했다. 10. 이반 드미트리치는 어제와 같은 자세로 두 손으로 머리를 붙잡고 다리를 오므리고 누워있었다.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안녕하십니까, 친구? 안드레이 에피미치가 말했다. 잡니까? 첫째, 나는 당신의 친구가 아니오. 이반 드미트리치가 베개에 얼굴을 묻고 말했다. 둘째, 당신은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요. 나에게서 한마디도 얻지 못할 테니까. 이상한 일이군요. 당황한 안드레이 에피미치가 중얼거렸다. 어제는 우리가 아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갑자기 당신이 화를 내고 또 말을 하지 않으려 하니 내가 아마도 불쾌하게 이야기를 했거나 아니면 당신의 신념에 어긋나는 생각을 말했거나 그런 모양이지요? 그렇소.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겠소? 이반 드미트리치가 머리를 들고 조소와 불안이 교차하는 시선으로 의사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동자는 붉었다. 다른 곳에서라면 스파의 짓을 하며 이것저것 캐물어 볼 수도 있을 테지만 여기서는 안 될걸? 당신이 왜 왔는지 나는 이미 어제 알았어. 이상한 상상입니다. 의사가 가볍게 웃었다. 그러니까 내가 스파일 거라고 추측한단 말이지요? 그렇소. 스파이거나 나를 시험하려고 파견된 의사이거나 마찬가지지. 아, 당신은 정말 미안하지만 별난 사람이요. 의사는 침대 옆에 있는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 생망하듯이 고개를 흔들었다. 정 그렇다면 당신이 옳다고 해봅시다.
의사가 말했다. 내가 배신하여 경찰에 넘기려고 당신의 말꼬리를 잡는다고 해봅시다. 당신이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겠지요. 하지만 법정과 감옥이 여기 이곳보다 당신에게 더 나쁠까요? 아니면 유형을 가게 된다거나 강제 노동을 하게 된다 해도 이 별채에 갇혀 있는 것보다 더 나쁠까요? 나는 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리 두려운 겁니까? 이 말이 이반 드미트리치를 움직인 것 같았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앉았다. 오후 4시가 지났다. 이 시간은 보통 안드레이 에피미치가 자신의 방에서 소송되며 다류슈카가 맥주를 마시겠냐고 묻는 시간이다. 밖은 맑고 조용한 날씨였다. 나는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산책하러 나왔다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들린 겁니다. 의사가 말했다. 완연한 봄입니다. 지금은 몇월이지요? 3월인가요? 이반 드미트리치가 물었다. 예, 3월 말입니다. 밖의 땅은 질겠군요. 아니요, 그렇게 질지는 않습니다. 길도 이미 나 있습니다. 마차를 타고 교회로 나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반 드미트리치가 잠에 취한 듯 붉은 눈을 문지르며 말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따뜻하고 아늑한 서재에서 게다가 훌륭한 의사한테 두통을 치료받는다면 여기는 너무 혐오스러워 견딜 수 없이 혐오스럽다고 어제의 흥분 때문에 그는 지치고 무기력해져 마지못해 이야기를 했다. 손끝이 떨렸고 두통이 심한 얼굴이었다. 따뜻하고 아늑한 서재와 이 병동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안드레이 에피미치가 말했다. 사람의 평화와 만족은 외부가 아니라 그 내부에 있으니까요. 무슨 뜻이죠? 평범한 사람들은 좋거나 나쁘거나 한 원인을 자기 밖에서 구합니다. 마차가 어떻고 서재가 어떻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사유할 줄 아는 사람은 모든 원인을 자기 내부에서 구한답니다. 그런 철학이라면 따뜻하고 등자향이 퍼지는 그리스에 나가서 늘어놓으시지 이곳 기후에는 맞지 않으니까. 내가 누구하고 디오게네스를 이야기했지? 당신이었던가? 그렇습니다. 어제 나하고 했습니다. 디오게네스에게는 서재도 따뜻한 집도 필요 없겠지. 그러잖아도 그것은 더우니까. 나무통 속에 누워서 오렌지와 올리브 열매를 먹을 수 있었지. 하지만 러시아에 데려와 살라고 하면 그는 12월은 고사하고 5월이 되었어도 방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간청했을 거요. 아마도 추위 때문에 괴로워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추위는 물론이고 다른 어떤 고통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고통에 대한 살아있는 관념이다. 의지를 가지고 관념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라. 관념을 버려라. 불평을 그쳐라. 그러면 고통이 사라질 것이다. 옳은 말입니다. 현인, 아니 그렇게 거창한 인물이 아니더라도 사상이 있고 생각이 많은 사람은 괴로움을 무시할 줄 안다는 점에서 다르지요. 그런 사람은 늘 만족하고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백실옥은 언제나 괴로워하고 불만에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의 비열함에 놀라니까 말이요. 괜한 말입니다. 당신이 조금 더 자주 숙고한다면 우리를 자극하는 외부의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인생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성적인 이해에 이반 드미트리치가 얼굴을 찡그렸다. 외부의 것, 내부의 것, 미안하지만 나는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소. 내가 아는 것은, 그가 일어나서 화가 난 듯 의사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아는 것은 신이 나를 따뜻한 피와 신경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소. 유기적인 조직체는 죽지 않았다면 모든 자극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에 대해 나는 비명과 눈물로 대답합니다. 비열함에 대해서는 분노로, 혐오스러운 것에 대해서는 구역질로 대답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바로 삶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저급한 유기체일수록 감각이 무디고 자극에 약하게 반응합니다. 고등한 유기체일수록 더 예민하고 더 활발하게 현실에 반응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모릅니까? 의사 선생, 이렇게 간단한 것도 모르나요? 고통을 무시하고 언제나 만족하고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한 상태에 도달해야 하는 겁니다. 이반 드미트리치가 기름기가 흐르는 뚱뚱한 농부를 가리켰다. 아니면 고통에 대한 모든 감각을 잃어버리도록 자신을 단련해야 하지요. 다른 말로 하자면 사는 것을 그만두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현인도 철학자도 아닙니다. 이반 드미트리치가 짜증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래서 그런 건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주 훌륭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언급하는 스토아 철학자들은 뛰어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학설은 2000년 전에 이미 폐기되어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또 앞으로도 진전이 없을 겁니다. 그것은 실용적이지 못하고 또한 전혀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삶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투쟁, 통증에 대한 민감한 반응, 자극에 반응하는 능력 등등이 진보하고 있습니다. 이반 드미트리치가 갑자기 생각의 끈을 놓쳐서 하던 말을 그치고 짜증스럽게 이마를 문질렀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나질 않는군. 그가 말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 그렇지. 내가 하려던 말은 스토아 학파의 누군가가 가까운 사람이 팔리지 않게 하려고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스토아 철학자도 자극의 반응을 보였다는 뜻입니다. 가까운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낮추는 그런 고결한 행위를 하려면 분노하는 마음과 동정하는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공부한 모든 것을 이곳 감옥 안에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좀 더 기억해냈을 텐데. 그렇지. 그리스도는 어땠습니까? 그리스도는 울기도 하고 미소 짓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아니면 괴로워하기도 하면서 현실에 반응했죠. 그분은 고통을 미소로 맞이하지 않았고 죽음을 무시하지도 않았으며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이 산을 거두어 주소서 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이반 드미트리치가 웃으면서 앉았다. 사람의 평화와 만족이 외부에 있지 않고 그 내부에 있다고 합니다. 그가 말했다. 고통을 무시하고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아야 한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당신은 무슨 근거로 이와 같은 것을 가르치려 드는 겁니까? 당신이 현인입니까? 철학자입니까? 나는 철학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나 이와 같은 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치에 맞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아니요,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이성적인 이해니 고통에 대한 무시니 하는 문제들을 다룰 자격이 자신에게 있다고
당신 스스로 생각하는 근거입니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괴로워해 본 적이 있나요? 어렸을 적에 매를 맞아 본 적이 있기나 한가요? 아니요. 나의 부모님은 체벌이 나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한테 채찍으로 심하게 맞으며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한 관리셨죠. 치질을 앓았고 목 주변이 노랗고 코가 길었습니다. 당신 이야기나 합시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에게 누구도 손가락 하나 대지 않았고 으르거나 때리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황소처럼 건강합니다. 아버지의 보호 속에서 자랐고 아버지의 돈으로 공부했고 그리고 곧장 편안한 직장도 움켜쥐었습니다. 20년 이상 당신은 난방시설이 잘 돼 있고 밝고 한여까지 딸린 집세를 낼 필요도 없는 주택에서 살고 있고 게다가 마음이 내킬 때 원하는 만큼만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당신은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라서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으며 꿈쩍도 하지 않는 생활을 유지하려고 애썼을 겁니다. 당신은 보조의사와 쓰레기 같은 자들에게 일을 밀어두고 자신은 따뜻하고 조용한 곳에 앉아 돈을 쌓아두고 책을 읽거나 고상하지만 실없는 여러 가지 생각이나 즐기고 그리고 술이나 홀짝거리고 한마디로 당신은 삶이 어떤지 본 적이 없고 삶이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다만 이론적으로 현실을 알고 있을 따름입니다. 당신이 고통을 무시하고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는 것은 아주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헛되고 헛된 현세니 삶과 고통과 죽음에 대한 내적이고 외적인 무시니 이성적인 이해니 진정한 축복이니 하는 것들은 모두 러시아의 게으름뱅이들에게나 가장 잘 어울리는 넋두리입니다. 가령 말입니다. 농부가 아내를 때리는 광경을 당신이 보았다고 합시다. 무엇 때문에 참견하나? 때리도록 내버려 두지.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두 사람 다 언젠가 죽을 테니까. 게다가 맞는 아내가 아니라 때리는 농부가 때린다는 사실 자체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 언짢아 할 텐데 술을 마시고 취하는 것은 한심하고 매스꺼운 일이지만 술을 마시든 마시지 않든 죽는 것은 매 한 가지다. 아낙네가 와서 이빨이 아프다고 한다. 그런데 그게 어쨌단 말인가. 고통은 고통에 대한 관념이고 게다가 아프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 수는 없고 누구나 어차피 죽는 건데 그러니 내가 사색하고 보드카를 마시는 것을 방해하지 말고 어서 돌아가시오. 젊은 사람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고 조언을 구합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대답하기 전에 생각을 하겠지만 당신에게는 이미 대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성적인 이해 아니면 진정한 축복을 얻도록 노력하시오. 그런데 도대체 그 귀괴한 진정한 축복이란 무엇이란 말이오? 물론 대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 쇠창살 안에 갇혀 격리된 채 학대받지만 그러나 그것은 훌륭하고 이치에 맞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병동과 따뜻하고 아늑한 서재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니까. 참으로 편리한 철학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양심이 깨끗한 현인이라도 된 듯이 느낄 수 있으니 말입니다. 아니, 이보시오. 이것은 철학도 사색도 넓은 견해도 아니요. 게으름이고 무기력이고 잠에 취한 무감각입니다. 그렇지 않소? 이반 드미트리치가 다시 화를 냈다. 고통을 무시한다지만 손가락이 문에 끼면 당신도 목청껏 비명을 지르고 말걸? 아니, 비명을 지르지 않을지도 모르지요. 안드레이 에피미치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그러시겠지?
하지만 만일 당신이 중풍으로 쓰러진다면 혹은 가정해 봅시다. 어떤 바보나 막된 놈이 자신의 지위나 관 등을 이용해서 당신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또 그러고도 그 사람이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잘 지낸다는 것을 당신이 알게 되면 그런 경우가 닥치면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성적인 이해니 진정한 축복이니 하고 충고하는 것이 어떤 일인지 알게 될 겁니다. 아주 참신하신 생각입니다. 안드레이 에피미치가 만족스럽게 웃고 두 손을 문지르며 말했다. 당신의 일반화하는 취향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해주신 나에 관한 특징 묘사는 정말 뛰어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에게 듣는 이야기에 나는 아주 크게 만족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내가 당신의 말을 들었으니 이제는 당신이 나의 말을 들어보시지요. 11. 이 대화는 1시간가량 더 계속되었고 안드레이 에피미치에게 깊은 인상을 준 것 같았다. 그는 별채를 매일 드나들기 시작했다. 오전이나 점심 식사 후에 그곳에 가서 자주 저녁의 어둠이 내릴 때까지 이반 드미트리치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반 드미트리치는 처음에는 그를 피하고 나쁜 의도로 온 것은 아닌가 의심하면서 공공연하게 저기를 드러냈지만 점차 의사에게 익숙해져서 더 이상 신랄하게 대하지 않고 관대하면서도 비꼬는 태도를 취했다. 의사 안드레이 에피미치가 6호 병동을 찾아간다는 소문이 금세 병원에 퍼졌다. 아무도 보조의사도 니키타도 간호보조원들도 그가 왜 그곳에 가는지 무슨 이유로 몇 시간씩 그곳에 앉아있는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어째서 처방전을 쓰지 않는지 알지 못했다. 그의 행동은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미하일 아벨라니치는 이전과 달리 집으로 찾아가도 그를 만나지 못했다. 다류슈가는 정해진 시간에 의사가 더 이상 맥주를 마시지 않고 심지어 이따금 식사 때도 늦어지곤 하는 것에 무척 혼란스러워했다. 6월도 다 지난 어느 날 의사 호보토프가 일이 있어 안드레이 에피미치를 찾아갔다. 하지만 집에서 그를 만나지 못해 병원의 마당으로 갔다. 그곳에서 선임 의사로부터 그가 정신병자들한테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별채로 들어서다가 현관에 멈춰서서 호보토프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우리는 결코 협조할 수 없으니 당신의 신념에 따르도록 나를 바꾸는 일은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이반 드미트리치가 화를 내며 말했다. 당신은 현실을 전혀 모르며 한 번도 고통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기생충처럼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는 옆에서 배불리 포식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솔직하게 말해 나는 내가 모든 점에서 당신보다 더 뛰어나고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나를 가르치려 들지 마십시오. 나의 신념을 따르게 하려고 당신을 바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안드레이 에피미치가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데 안타까워하며 나지막하게 말했다. 그리고 문제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친구, 문제는 당신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나는 고통받지 않는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고통과 기쁨은 순간적인 것이지요. 그런 것들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당신이나 내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연결해 줍니다. 의견이 아무리 다르더라도 말입니다. 이보시오 친구, 내가 얼마나 광기에 퍼져 있는지,
재능 없고 둔한 것에 지쳐 있는지, 그리고 당신과 이야기 나누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알아주었으면 좋겠소. 당신은 지적인 사람이라 나는 당신하고 알고 지내는 것이 즐겁답니다. 호버토프는 문을 일베르시오크 정도 열고 병동 안을 들여다보았다. 나이트캡을 쓴 이반 드미트리치와 의사 안드레이 에피미치가 침대 위에 나란히 앉아있었다. 미치광이는 얼굴을 찡그리고 경련을 일으키며 불안한 듯 환자복을 여미고 있었고, 의사는 고개를 떨군 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었다. 상기된 의사의 얼굴이 무기력하고 슬퍼 보였다. 호보토프는 어깨를 으쓱하고 미소를 지으며 니키타와 눈짓을 주고받았다. 니키타도 어깨를 으쓱했다. 다음날 호보토프는 보조사를 데리고 별채로 갔다. 두 사람이 현관에서 몰래 엿들었다. 우리 영감이 아주 미친 것 같아. 호보토프가 별채에서 나오면서 말했다. 주님, 죄 많은 우리를 가엽게 여기소서. 종교적인 인물 세르게이 세르게이치가 깨끗이 닦은 장화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고여있는 물을 피해 그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야 말씀드리지만 존경하는 예브게니 표도리치시,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12. 이 일이 있은 후 안드레이 에피미치는 주위의 은밀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병원의 자벽부들, 간호보조원들, 그리고 환자들이 그와 마주치면 그를 미심쩍은 듯이 바라보고 나서 서로 뭐라고 속삭였다. 안드레이 에피미치가 그동안 병원의 뜰에서 마주치면 좋아했던 사무장의 딸인 마샤라는 꼬마는 이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려고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는 그를 피해 슬그머니 달아났다. 우체국장 미하일 아베라니치는 그의 말을 듣고도 더 이상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고, 이해할 수 없이 난처해하며 그저 네네네 하고 우물거리며 그를 우울하고 슬픈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미하일 아베라니치는 자신의 친구에게 보드카와 맥주를 그만 마시라고 충고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이 충고를 정중한 사람답게 직설적으로 하지 않고 넌지시 얘기했다. 뛰어난 대대장과 연대에 배속된 젊고 멋진 사제가 있었는데 그가 술을 너무 마셔 병이 들었다가 술을 끊은 후에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동료 의사 호보로프는 두세 번 안드레이 에피미치를 찾아가서 마찬가지로 알코올 음료를 그만 마시라고 충고했고, 또 뚜렷한 이유도 되지 않고 브로마 칼륨을 복용하라고 권했다. 8월에 안드레이 에피미치는 시장으로부터 매우 중요한 용건이 있으니 방문해 주기 바란다는 편지를 받았다. 약속된 시간에 시청에 도착하니 연대장 상화관 시의원 호보토프 그리고 안드레이 에피미치에게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하는 뚱뚱한 금발의 신사가 그를 맞았다. 폴란드 사람으로 발음하기 힘든 성을 가진 이 의사는 도시에서 30베르스타 떨어진 종마 사육장 근처에 사는데 지나가는 길에 이 도시에 들렸다고 했다. 이것은 선생의 병원에 관한 신청서류입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각각 자리에 앉은 다음 시의원이 안드레이 에피미치를 향해 말했다. 여기 예브게니 표도리치 씨 말씀으로는 중앙병동에 있는 약국이 협소해서 별채로 옮겨야겠다고 하시더군요. 옮기는 일은 물론 어렵지 않지만 문제는 별채를 수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수리해야겠죠? 안드레이 에피미치가 잠시 생각하고 나서 말했다.
구석에 있는 별채를 약국을 위해서 정비한다고 하면 추측하건대 미니멈 500루블은 들 겁니다. 별로 생산적이지 못한 지출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렸다. 10년 전에도 보고했습니다만 안드레이 에피미치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시의 예산 규모로 보면 이 병원은 지금 상태로도 사치스럽습니다. 40년대에 지어졌으니까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더 큰 비용의 돈이 든 것입니다. 시는 불필요한 건물과 여분의 직무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지출 체계를 바꾼다면 그 돈으로 모범적인 병원을 두 개나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다른 체계를 도입합시다. 시의원이 활기차게 말했다. 내가 전에 제안했듯이 의료 부분을 제임스 두보의 소관으로 넘깁시다. 예, 제임스 두보에 돈을 넘겨주면 도둑질을 갈 겁니다. 금발의 의사가 웃었다. 언제나 그래 왔습니다. 이렇게 동의하는 시의원도 웃었다. 안드레이 에피미치는 나른하고 흐리멍텅한 눈으로 금발의 의사를 잠시 쳐다보고 나서 말했다. 정의로워야 합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다. 차가 나왔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매우 당황한 연대장이 테이블 옆으로 안드레이 에피미치의 손을 건드리며 말했다. 의사 선생, 당신은 우리를 아주 잊고 있었군요. 하기야 당신은 성직자 같아서 카드도 여자도 좋아하지 않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따분하겠지요. 모두들 점잖은 사람이 이 도시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따분한 일인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극장도 없고 음악도 없고 클럽에서 열린 최근의 무도회에는 20명의 부인들이 참석했지만 남자 파트너는 고작 2명뿐이었다. 젊은 남자들은 춤을 추는 대신 술집에 모여 시간을 보내거나 카드놀이를 했다. 안드레이 에피미치가 느리고 나지막하게 아무도 쳐다보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안타까운지 말하기 시작했다. 도시의 주민들은 자신의 생활 에너지와 감성과 지성을 카드놀이와 잡담에 허비한다. 흥미로운 대화와 독서로 시간을 보낼 의향도 능력도 없다. 지성이 부여하는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지도 않는다. 오직 지성만이 흥미롭고 주목할 만한 것이며 그 나머지는 모두 하찮고 저급한데도 말이다. 호버터 푸는 동료 의사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다가 대뜸 이렇게 물었다. 안드레이 에피미치 씨, 오늘이 며칠입니까? 대답을 들은 다음 호버토프와 금발의 의사가 자기 자신을 졸렬하다고 느끼는 시험관의 톤으로 오늘이 무슨 요일인가? 1년에는 며칠이 있는가? 6호 병동에 뛰어난 예언자가 산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 하고 안드레이 에피미치에게 차례로 물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해 안드레이 에피미치는 얼굴을 붉히며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환장이긴 하지만 흥미로운 젊은이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안드레이 에피미치가 현관에서 옷을 입고 있을 때 연대장이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그만둘 때가 되었소. 시청을 나오면서 안드레이 에피미치는 이 위원회가 자신의 정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열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받은 질문들을 떠올리고는 얼굴을 붉히며 태어나서 처음으로 의학에 대해 씁쓸하게 생각했다. 아, 이런. 그는 조금 전 두 의사가 자신을 실험하던 모습을 떠올리며 생각했다. 정신병학을 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실험하려 들다니 어떻게 그리 형편없이 무식할 수가 있을까? 정신병학에 대한 개념도 모르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는 모욕과 분노를 느꼈다. 그날 저녁 그에게 미하일 아베라니치가 찾아왔다. 인사도 하지 않고 우체국장은 그에게 다가와 두 손을 꼭 붙잡고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보시오 나의 친구, 당신이 나의 진심어린 호의를 믿어주고 또 나를 친구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라오. 나의 친구. 안드레이 에피미치의 말을 막으며 그가 흥분한 채 계속 말했다. 나는 당신이 받은 교육과 고결한 정신을 사랑합니다. 제발 나의 말을 들어주시오. 의사들은 과학의 법칙에 얽매여 당신에게 진실을 감추고 있지만 나는 군인 출신답게 툭 털어놓겠소. 당신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나를 용서하시오, 나의 친구.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요. 주위의 모두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조금 전에 나에게 예브게니 표도리치 의사가 말했지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이 쉬면서 기분 전환을 해야만 한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차라리 잘 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나도 휴가를 얻어 다른 공기를 쐬러 떠납니다. 함께 떠납시다. 당신이 나의 친구라는 것을 보여줘서 함께 떠나요. 지나간 일들은 털어버리고. 아니요, 나는 아주 건강합니다. 안드레이 에피미치가 잠시 생각하고 나서 말했다. 여행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당신께 다른 방법으로 우리 우정을 보여주게 해 주십시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책도 하녀도 맥주도 없는 어디론가 떠나 지난 20년 동안 쌓아올린 생활의 질서를 갑자기 깨뜨린다는 것이 생각만 해도 처음에는 야만스럽고 황당한 일이라고 여겨졌다. 하지만 시청에서 있었던 대화와 시청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면서 느꼈던 불쾌한 기분을 상기하고는 자신을 미치광이로 취급하는 이 도시를 잠시 떠나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다. 어디로 여행을 떠날 생각이었나요? 안드레이 에피미치가 그에게 물었다.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크와 바르샤바로 갈까 합니다. 바르샤바에서 나는 내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5년을 보냈습니다. 정말 멋진 도시랍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13. 일주일 후 안드레이 에피미치는 쉬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것은 곧 퇴직하라는 뜻이었지만 그는 무심한 태도를 취했다. 그리고 또 일주일 후 그와 미하일 아베라니치는 이미 우편마차에 앉아 가까운 기차역으로 향했다. 파란 하늘이 멀리까지 투명하게 보이는 서늘하고 맑은 날이었다. 200베르스타 떨어진 역까지 꼬박 이틀이 걸렸고 가는 도중 두 번 숙박했다. 역점에서 더러운 컵에 차가 나오거나 마차에 말을 매는 일이 늦어지면 미하일 아베라니치는 얼굴을 붉히고 온몸을 부르르 떨며 고함을 질렀다. 입 닥쳐, 딴소리 하지 마. 마차에 앉아있을 때에는 잠시도 쉬지 않고 카프카스와 폴란드 왕국을 여행했던 이야기를 했다. 온갖 기이한 사건들, 여러 만남들. 그는 큰 소리로 떠들었고 거짓말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눈동자를 굴렸다. 게다가 이야기하면서 그는 안드레이 에피미치의 얼굴에 대고 숨을 내쉬었고 귀에 대고 껄껄 웃었다. 이런 일이 의사를 괴롭혔고 정신을 모으고 생각하는 것을 방해했다. 돈을 아끼려고 3등급의 금연 열차에 타고 철도 여행을 했다. 승객의 절반가량은 깨끗한 사람들이었다. 미하일 아베라니치는 금세 모든 승객들과 친숙해져 좌석을 옮겨 다녔고 큰 소리로 떠들어 댔다. 이런 불쾌한 철도로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주위에는 사기뿐이다. 말을 타고 여행하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루에 100베르스타를 거뜬히 달리고 그러고 나면 기분도 상쾌하고 좋다. 우리 지역에서 농작물이 잘 되지 않는 것은 번스키 늪을 간척했기 때문이다. 소름끼치게 잘못된 관리가 도처에 널려 있다. 그는 흥분하여 큰 소리로 떠들어대며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틈을 주지 않았다. 시끄럽게 웃는 소리와 풍부한 제스처가 뒤섞여 끝없이 이어지는 잡담에 안드레 에피미치는 지쳐버렸다. 우리 둘 중 누가 미친 거야? 짜증이 난 그가 생각했다.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나인가? 아니면 자기가 이 승객들 가운데서 가장 지적이고 흥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귀찮게 하는 저 에고이스트인가? 모스크바에서 미하일 아베라니치는 견장이 없는 군인용 프로코트와 붉은 줄무늬가 있는 바지를 샀다. 그는 앞챙이 있는 군인 모자를 쓰고 외투를 입고 거리를 걸어다녔고 병사들은 그에게 경례를 했다. 안드레이 에피미치는 이제 그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귀족적인 가치들 가운데서 좋은 것은 모두 다 버리고 나쁜 것만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미하일 아베라니치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을 때조차 사람들에게 자신을 시중하게 하는 것을 좋아했다. 성냥이 바로 앞 테이블에 있으면서도 성냥을 가져오라고 소리쳐 사람을 불렸다. 하녀가 있는 곳에서도 그는 거리끼지 않고 속옷 차림으로 다녔다. 모든 하인들에게 나이가 많은 하인일지라도 너라고 말했고 화가 나면 멍청한 놈 바보 같은 놈 하고 불렀다. 이런 행동은 안드레이 에피미츠가 생각했던 것처럼 귀족적이긴 했지만 추악한 것이었다. 미하일 아베라니치는 가장 먼저 자기 친구를 이베레스키아 교회로 데려갔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머리가 닿도록 열심히 기도를 드린 다음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혹시 신앙심이 없다고 해도 기도를 드리면 마음이 편안해질 겁니다. 성상에 입을 맞춰보시지요. 당황한 안드레이 에피미치가 성상에 입을 맞추었고 미하일 아베라니치는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웅얼웅얼 기도를 드렸다. 다시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그들은 크렘린으로 가서 쌀의 대포와 쌀의 종을 구경하며 손으로 만져보기도 했다. 강 건너편의 경치에 도취하기도 했고 구세주 교회당과 루만세프 박물관도 둘러보았다. 점심은 제스토프에서 먹었다. 미하일 아베라니치는 구렛나룻을 잡아당기며 메뉴를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나서 레스토랑을 집안처럼 편안하게 여기는 식도락가의 톤으로 말했다. 오늘 음식은 어떤지 좀 볼까? 14. 의사는 걸어다니며 구경하고 먹고 마시기도 했지만 그의 감정은 단 하나 미하일 아베라니치에 대한 불편함 뿐이었다. 안드레이 에피미치는 친구로부터 벗어나 쉬고 싶었고 그를 떠나 숨고 싶었지만 친구는 그에게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고 가능한 한 많은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볼거리가 없을 때에는 이야기로 즐겁게 해주려고 했다. 안드레이 에피미치는 이틀은 참았지만 사흘째 되는 날에는 몸이 좋지 않아 하루 종일 숙소에 있겠다고 친구에게 선언했다. 친구는 그렇다면 자신도 숙소에 남겠다고 말했다. 사실 휴식이 필요하기도 했다. 쉬지 않고는 다리가 견디지 못할 것이다. 안드레이 에피미치는 얼굴을 등받이 쪽으로 돌리고 소파에 누워 이를 악물고 친구의 말을 들었다. 미하일 아베라니치는 프랑스가 조만간 독일을 박살낼 거다.
모스크바에는 사기꾼들이 많다. 말의 외양만 보았으는 말의 장점들을 판단할 수 없다고 열심히 이야기를 했다. 의사는 귀가 아프고 심장이 뛰기 시작했지만 마음이 약해 친구에게 나가라거나 조용히 하라고 차마 말하지 못했다. 다행스럽게도 미하일 아베라니치는 호텔 방에 앉아있는 것이 지루해져서 점심 식사 후엔 산책하러 나갔다. 혼자 남자 안드레이 에피미치는 쉬는 기분이 들었다. 소파 위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 방 안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의식한다는 것은 얼마나 유쾌한 일인가. 진짜 행복은 고독 없이는 불가능하다. 타락한 천사가 하느님을 배반한 것도 다른 천사들이 모르는 고독을 원했기 때문일 것이다. 안드레이 에피미치는 며칠 동안 보고 들은 것들을 생각해 보려 했지만 미하일 아베라니치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사람이 휴가를 내어 나와 함께 여행을 떠난 것은 물론 우정과 관대한 마음에서였겠지만 사정이 난 의사가 생각했다. 이런 우정의 보살핌보다 못한 것은 없을 거다. 선량하고 너그럽고 쾌활한 사람인 듯 하지만 따분하기 짝이 없어. 참을 수 없이 따분해. 사람들 중에는 이처럼 언제나 영리하고 멋진 말만 하지만 우둔한 느낌을 주는 이들이 많지. 며칠 동안 계속 안드레이 에피미치는 몸이 좋지 않다고 말하고 호텔 방에서 나가지 않았다. 그는 소파 등받이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누워 친구가 그의 기분 전환을 위해 해주는 이야기들에 괴로워하다가 친구가 밖으로 나가면 그제야 휴식을 취했다. 그는 여행을 떠난 자신에게 화가 났으며 날이 갈수록 점차 말이 많아지고 더 허물없이 구는 친구에게 짜증이 났다. 그에게서 진지하고 고상한 수준의 사상을 기대한다는 것은 아주 불가능했다. 이것은 이반 드미트리치가 말했던 내가 현실에 굴복한다는 걸 거야. 대범하지 못한 자신에게 화가 나서 생각했다. 그렇지만 부질없는 일이지. 집으로 돌아가면 모든 게 다 예전처럼 될 거야. 배츠를 부르그에 가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하루 종일 호텔 방에서 나가지 않았고 소파 위에 누워 맥주를 마실 때에만 일어났다. 미하일 아베라니치는 줄곧 바르샤바로 가자고 서둘렀다. 무엇 때문에 내가 거기에 가야 합니까? 안드레이 에피미치가 간청하듯 말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게 놔두고 혼자 가십시오. 부탁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럴 순 없습니다. 미하일 아벨라니치가 거절했다. 정말 멋진 도시랍니다. 그곳에서 나는 내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5년을 보냈습니다. 안드레이 에피미치는 자기 주장을 고수할 만큼 성격이 강하지 못했다. 그는 마지못해 바르샤바로 갔다. 그곳에서도 그는 호텔 방에서 나가지 않고 소파에 누워 자기 자신과 친구와 러시아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버티는 웨이터에게 분노를 느꼈다. 미하일 아베라니치는 언제나 그랬듯이 건강하고 활기차고 쾌활했으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시를 돌아다니며 옛 친구들을 찾아다녔다. 몇 번 그는 숙소에 돌아오지 않았다. 어느 날 이른 아침 어디선가 밤을 보내고 매우 격앙된 상태로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상기된 채 그가 돌아왔다. 그는 뭐라고 웅얼거리며 오랫동안 방 안에서 서성대다가 멈춰서더니 이렇게 말했다. 무엇보다도 명예야. 다시 왔다 갔다 하다가 머리를 감싸지고 비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무엇보다도 명예야. 제 얘기를. 이런 바빌론에 오려고 했던 게 잘못이야. 이보시오, 친구. 그가 의사를 향했다. 나를 경멸해 주시오. 나는 노름으로 돈을 죄에다 날려버렸소. 500루블만 빌려주겠소?
안드레이 에피미치는 500루블을 세워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친구에게 주었대. 수치심과 분노로 여전히 상기된 그가 도사없이 불필요한 맹세를 하고 나서 군인 모자를 쓰고 밖으로 나갔다. 두 시간쯤 뒤에 돌아온 그가 알라그자에 털썩 주저앉더니 큰 소리로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명예는 찾았어. 떠납시다. 친구, 이 저주받을 도시에 조금도 더 머물고 싶은 생각이 없어. 사기꾼들, 오스트리아의 스파이들. 두 사람이 도시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11월이었고 거리에는 많은 눈이 쌓여 있었다. 안드레이 에피미치의 자리에는 호보토프 의사가 앉아 있었다. 호보토프는 안드레이 에피미치가 돌아와 병원의 관찰을 치워주기를 기다리며 아직 이전에 살던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가 부엌 일을 하는 하녀라고 말했던 못생긴 여자는 이미 병원 안에서 살고 있었다. 도시에는 병원에 관한 새로운 소문이 퍼져 있었다. 그 못생긴 여자가 사무장하고 싸웠는데 사무장이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빈 것 같다는 소문이었다. 안드레이 에피미치는 도착한 첫날부터 새로운 집을 구해야 했다. 친구, 우체국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무리한 질문을 하는 것을 용서하시오. 돈이 얼마나 있나요? 안드레이 에피미치는 말없이 돈을 세고 말했다. 86루블입니다. 내가 묻는 건 그게 아니고 미하일 아베라니치가 의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저하며 말했다. 당신의 전 재산은 얼마나 됩니까? 말씀드렸듯이 86루블입니다. 돈은 없습니다. 미하일 아베라니치는 의사를 정직하고 고상한 사람으로 알고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의 재산이 최소한 2만 루블은 될 거라고 상상했었다. 그렇지만 이제 안드레이 에피미치가 살아갈 돈도 없는 빈 털털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어째서인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자신의 친구를 껴안았다. 15. 안드레이 에피미치는 도시에 있는 창문이 3개밖에 없는 벨로바라는 여자의 작은 집에서 살았다. 이 작은 집에는 부엌을 빼고 방이 3개밖에 없었다. 거리로 창문이 난 두 개의 방을 의사가 썼고 나머지 방 하나와 부엌에서는 다류슈카와 집주인이 3명의 아이들과 함께 살았다. 이따금 여주인에게 정부가 찾아와 자고 갔다. 그는 주정뱅이로 술에 취해 밤새 난폭하게 굴었기 때문에 아이들과 다류슈카는 공포에 떨어야 했다. 그가 와서 부엌에 버티고 앉아 보드카를 내놓으라고 하면 모두들 어쩔 줄 몰라 했다. 의사는 동정심에서 우는 아이들을 자기 방으로 데려와 바닥에서 재웠다. 이런 일이 그에게 커다란 만족감을 가져다 주었다. 예전처럼 그는 8시에 일어나 차를 마시고 책상에 앉아 오래된 책들과 잡지를 읽었다. 그에게 새 책을 살 돈은 없었다. 책이 낡은 탓인지 아니면 환경이 바뀐 탓인지 그는 이제 독서에 전념하지 못하고 금방 지쳤다.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들의 자세한 목록을 만들어 그 표를 책의 끝장마다 붙였다. 기계적이고 꼼꼼한 이 작업이 독서보다 더 흥미롭게 여겨졌다. 단조로운 시간이 빨리 흘렀다. 심지어 부엌에 앉아 다류슈카와 함께 감자 껍질을 벗기거나 메밀 속에서 티를 고르는 일도 흥미로웠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되면 그는 교회에 갔다. 벽 옆에 서서 눈을 반쯤 감고 찬송가를 들으며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대학 시절과 종교에 관해서 생각했다. 그는 편안하고 슬펐다. 그러다가 예배가 너무 빨리 끝난 것을 서운해하며 교회를 나왔다.
그는 두 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병원으로 이반 드미트리치를 찾아갔다. 하지만 두 번 다 이반 드미트리치가 몹시 흥분하여 사납게 굴었다. 이반 드미트리치는 이미 공허한 잡담에 실정이 났으니 자기를 편안하게 내버려 두라고 요구했고 더럽고 빌어먹을 놈들한테 자신이 받는 고통의 대가로 독방에 넣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마저 거절당해야 한단 말인가. 안드레이 에피미치가 저녁 인사를 하고 떠나는 두 번 다 그가 이빨을 드러내며 말했다. 악마한테나 잡혀가라. 안드레이 에피미치는 이제 다시 그를 찾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 망설였다. 물론 가고는 싶었다. 예전에 안드레이 에피미치는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방 안을 거닐며 사색을 했지만 지금은 점심때부터 저녁에 차 마시는 시간까지 등받이 쪽으로 얼굴을 돌린 채 소파에 누워 사소한 생각에 잠겨 헤어나지 못했다. 그는 20년이 넘게 근무했는데 연금도 퇴직금도 받지 못한 것에 모욕감을 느꼈다. 사실 그가 성실하게 근무한 것은 아니었지만 연금은 성실성과는 관계없이 모든 근무자들이 받는 것이다. 현대의 정의란 바로 관등과 훈장과 연금이 도덕적인 사실이나 능력에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이 무엇이건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주어진다는 점에 있다. 무슨 까닭으로 그 혼자만 예외가 되어야 하는가. 그에게는 돈이 한 푼도 없었다. 그는 가게를 지나치는 일도 집주인을 마주치는 일도 창피하게 생각했다. 맥주값이 이미 32루블이나 밀려있었다. 집주인 벨로바에게도 지불할 돈이 밀려있었다. 다로시과는 슬그머니 헌옷과 책을 내다 팔았고 집주인에게는 의사가 곧 목돈을 받게 될 거라고 거짓말을 했다. 안드레이 에피미치는 모아두었던 1천 루블을 여행에 써버린 자신에게 화가 났다. 그 1천 루블이 지금 있다면 얼마나 유용하겠는가.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데도 짜증이 났다. 호보토프는 병든 동료를 가끔 방문하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겼다. 안드레이 에피미치는 호보토프의 모든 점이 매스꺼웠다. 기름기가 도는 얼굴도 너그러운 척 하는 야비한 목소리도 동료라는 말도 굽이 높은 장화도 모두 매스꺼웠다. 그 가운데 가장 혐오스러운 것은 그가 안드레이 에피미치를 치료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여기고 또 실제로 치료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이었다. 올 때마다 브로마 칼륨이 담긴 작은 약병과 알약을 가져왔다. 미하일 아벨라니치도 친구를 방문하여 위로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여겼다. 매번 그는 안드레이 에피미치에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와서 억지로 소리내어 웃으며 오늘은 안색이 좋다느니 하느님 덕분에 병이 나아가고 있다느니 하고 그에게 강조했다. 이 말은 곧 미하일 아벨라니치가 친구의 상태를 가망이 없다고 여긴다는 뜻이었다. 그는 아직도 바르샤바에서 진 빚을 갚지 않았고 그것이 부끄럽고 끌리기니까 더 크게 웃으려 했고 더 우스운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다. 그가 들려주는 황당하고 우스운 이야기는 끝이 없는 듯 했고 안드레이 에피미치에게나 그 자신에게나 고통스러웠다. 그가 오면 안드레이 에피미치는 늘 벽을 향한 채 소파에 누워 이를 악물고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마음에는 물때가 겹겹이 쌓여 있었다. 그리고 친구가 방문하고 갈 때마다 물때가 점점 더 쌓여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기분이 들었다. 사소한 감성을 억누르기 위해 그는 서둘러 그 자신도 호보토프도 미하일 아벨라니치도 언젠가는 죽어 자연으로 돌아가 흔적도 남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상상해 보면 100만 년 후에 어떤 영혼이 우주를 날아다니다가 지구 옆을 스쳐 지나간다면 진흙과 다 버린 바위만 보게 될 것이다. 문화도 도덕의 규범도 모두 다 사라지고 우엉조차 사라지 않을 것이다. 가게 주인 앞에서 느끼는 창피함이나 보잘것없는 호버토프나 미하일 아베라니치의 부담스러운 우정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 모두 다 하찮고 무의미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가 100만 년 후의 지구를 상상하자 달아버린 바위 뒤에서 굽이 높은 장화를 신은 호버토프가 얼굴을 내밀거나 미하일 아베라니치가 격렬하게 웃으면서 나타나 부끄러워하며 속삭이고 있었다. 바르샤바에서 진 빚은 며칠 안으로 갚겠소. 반드시. 16. 한 번은 미하일 아베라니치가 점심 식사 후에 찾아왔다. 그때 안드레이 에피미치는 소파에 누워있었다. 그리고 마침 호버토프도 브로마칼륨을 가지고 나타났다. 안드레이 에피미치는 힘겹게 일어나 두 손으로 소파를 짚고 앉았다. 아, 오늘은 미하일 아베라니치가 말을 꺼냈다. 얼굴빛이 어제보다 훨씬 좋군요. 잘 됐습니다. 정말 잘 됐습니다. 이제 나으려는가 봅니다. 동료 선생, 호버토프가 하품을 하며 말했다. 그렇게 오래 끓었어야 되겠습니까? 나을 겁니다. 미하일 아베라니치가 명랑하게 말했다. 100년은 더 살 겁니다. 아무렴. 100년까지는 안 되겠지만 20년은 충분합니다. 호버토프가 보상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동료 선생. 기운을 차리셔야죠. 우울하게 지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직 건재합니다. 미하일 아베라니치가 큰 소리로 웃기 시작하며 친구의 무릎을 툭 쳤다. 우리는 아직 건재합니다. 돌아오는 여름에는 우리 함께 카프카즈로 가서 말을 타고 돌아다닙시다. 따가닥 따가닥 따가닥. 그리고 카프카즈에서 돌아왔으면 어쩌면 결혼식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미하일 아베라니치가 능청맞게 눈을 끔뻑했다. 당신의 결혼식을 결혼시켜 드리지요. 안드레이 에피미치는 갑자기 물때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무겁게 두근거렸다. 정말 저속하군. 이렇게 말하고 벌떡 일어나 창문 쪽으로 갔다. 왜 당신들은 자신들이 하는 말이 저속하다는 것을 모릅니까? 그는 부드럽고 정중하게 말하려고 했으나 의지와는 달리 갑자기 주먹을 불끈 쥐어 머리 위로 치켜들었다. 날 내버려 두라고. 얼굴을 붉히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그는 평소와 다른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나가. 둘 다 나가. 둘 다. 미하일 아베라니치와 호버토프는 일어나서 처음에는 그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그리고 나중에는 공포에 질려 쳐다보았다. 둘 다 나가. 안드레이 에피미치가 계속 외쳤다. 멍청한 자들, 바보 같은 놈들, 나에겐 우정도 약도 다 필요 없어. 멍청한 놈들아, 저속하고 비열하단 말이다. 호버토프와 미하일 아베라니치는 망연자실에서 서로 쳐다보다가 문 쪽으로 뒷걸음질 치더니 현관으로 나갔다. 안드레이 에피미치가 브로마 칼륨이 담긴 유리병을 움켜쥐더니 그들이 나간 쪽을 향해 힘껏 던졌다. 유리병이 문지방에 부딪혀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 났다. 악마한테나 잡혀가라. 현관으로 뛰쳐나가며 그가 울부짖었다. 악마한테나 잡혀가라니까. 방문객들이 떠난 후에도 안드레이 에피미치는 열병이라도 걸린 듯 몸을 떨며 소파 위에 누워 오랫동안 계속 되풀이해 말했다. 멍청한 자들, 바보 같은 놈들.
안정을 되찾자 먼저 가련한 미하일 아베라니치가 지금쯤 분명히 무거운 마음으로 아주 부끄러워할 거라는 것과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전에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절도와 지성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사물들에 대한 이성적인 이해와 철학적인 평정은 어디에 다 있단 말인가? 의사는 밤새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10시에 그는 우체국으로 가서 우체국장에게 사과했다. 지난 일은 기억하지 맙시다. 감격한 미하일 아베라니치가 그의 손을 꼭 잡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옛일을 들먹이는 사람은 눈이 먼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드레이? 그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치는 바람에 우체국 직원들과 방문객들이 깜짝 놀랐다. 의자를 가져와 당신은 좀 기다려. 창고 밖에서 그에게 등기우편을 내미는 아낙네에게 그가 소리쳤다. 내가 바쁘게 보이지 않아? 옛일은 기억하지 맙시다. 그가 안드레 에피미치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이어서 말했다.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앉으시지요. 그는 한동안 말없이 자신의 무릎을 쓰다듬다가 입을 열었다. 당신에게 화를 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병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요. 어제 당신의 발작 때문에 나와 의사는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랫동안 당신에 관해서 이야기했지요. 어째서 당신은 당신의 병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까? 정말 괜찮습니까? 친구로서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미하일 아베라니치가 속삭였다. 지금 당신은 아주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좁고 불결하고 당신을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치료할 약도 돈도 없고 여보시오 친구, 의사와 함께 당신에게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제발 우리의 충고를 받아주십시오. 병원에 입원하는 겁니다. 그곳에 가면 음식도 좋고 간호도 받을 수 있고 치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복이니 표돌이치는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좀 야비한 데가 있긴 하지만 실력이 있고 아주 믿을만합니다. 그는 나에게 당신을 잘 보살피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안드레이 에피미치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관심과 우체국장의 뺨에서 갑자기 반짝이는 눈물에 감동했다. 우체국장님, 믿지 마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그가 속삭였다. 그 사람들을 믿지 마십시오. 다 속임수입니다. 나의 병은 20년 만에 우리 도시 전체에서 유일하게 질적인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 사람이 정신병자라는 데 있을 뿐입니다. 내가 병든 게 아닙니다. 단지 벗어날 수 없는 궁지에 빠진 겁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어떤 일에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십시오. 제발. 설사 구덩이에 빠진다 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브기니 표드리치의 말을 듣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약속하지요. 하지만 우체국장님, 나는 궁지에 빠진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친구들의 관심마저 나를 단 한 가지 파멸로 이끄는군요. 나는 파멸하고 말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용기는 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건강을 되찾게 될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안드레이 에피미치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인생의 마지막에서 지금 내가 겪는 일 같은 것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주 드물 겁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악성 신장염이나 심장 비대증에 걸렸다고 말하면 당신은 치료를 받게 되겠지요. 아니면 사람들이 당신이 미쳤다거나 죄를 지었다고 말하면 한마디로 사람들이 갑자기 당신을 주목한다면
당신은 벗어날 수 없는 궁지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벗어나려고 애쓰겠지만 그럴수록 더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항복해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당신을 구할 수 없으니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창고 앞은 사람들로 붐볐다. 안드레이 에피미치는 이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일어나서 작별 인사를 했다. 미하일 아베라니치는 다시 한번 그에게 약속을 다짐받고 바깥문까지 그를 배웅했다. 바로 그날 저녁이 채 되기도 전에 호보토프가 안드레이 에피미치를 불쑥 찾아왔다. 빵코트를 입고 굽이 높은 상화를 신고 찾아온 호보토프는 마치 어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말했다. 용무가 있어 왔습니다. 동료 선생. 당신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나와 함께 진찰하러 갑시다. 예? 호버토프가 함께 산책하며 기분 전환을 시켜주려고 왔거나 아니면 정말로 돈을 벌게 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안드레이 에피미치는 옷을 입고 그를 따라 밖으로 나갔다. 어제의 잘못을 사과하고 화해할 기회를 생긴 것이 기뻤다. 그리고 어제의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을 용서한 것 같은 호버토프가 진심으로 고맙게 여겨졌다. 이 교양 없는 사람에게 이러한 섬세함이 있었다니. 그런데 환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안드레이 에피미치가 물었다. 병원에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당신에게 보이려고 했는데 아주 흥미로운 증상입니다. 두 사람은 병원 안으로 들어섰다. 중앙병동을 지나 정신병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별채로 향했다. 어째서인지 두 사람 다 말이 없었다. 별채 안으로 들어가자 니키타가 보통 때처럼 벌떡 일어나 차려자세를 취했다. 이곳에 있는 어떤 환자의 폐에 합병증이 생겼습니다. 호보토프가 안드레이 에피미치와 함께 병동 안으로 들어가며 나지막히 말했다.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청진기를 가지고 곧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나가버렸다. 17. 이미 어두워졌다. 이반 드미트리치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침대에 엎드려 있었다. 중풍 환자는 움직이지 않고 안전체로 소리내지 않고 울며 입술을 우물거렸다. 뚱뚱한 농부와 이전에 우체국에서 일했던 사내는 잠들어 있었다. 고요했다. 안드레이 에피미치는 이반 드미트리치의 침대에 앉아서 기다렸다. 한 시간 반이 지난 뒤 호보토프 대신 니키타가 환자복과 누군가의 속옷과 슬리퍼를 하나를 안고 들어왔다. 이 옷을 입으십시오, 나리. 그가 조용히 말했다. 여기가 당신 침대입니다. 이리로 오십시오. 얼마 전에 가져다 놓은 것으로 보이는 빈 침대를 가리키며 그가 덧붙였다. 별일 아닙니다. 곧 회복되실 겁니다. 안드레이 에피미치는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아무 소리도 않고 니키타가 가리킨 침대로 가서 앉았다. 니키타가 서서 기다리는 것을 보며 그는 옷을 모두 벗었다. 수치스러웠다. 그러고 나서 환자복을 입었다. 속바지는 매우 짧았고 상의는 길었다. 환자복에서는 소금에 절인 생선 냄새가 났다. 곧 회복되실 겁니다. 니키타가 다시 말했다. 니키타는 안드레이 에피미치가 벗어놓은 옷을 챙겨 들고 밖으로 나가 문을 닫았다. 아무려면 어떤가? 안드레이 에피미치는 창피스러운 듯 환자복의 앞자락을 여미며 생각했다. 새 옷을 입은 자신이 죄수 같다고 느껴졌다. 아무려면 어떤가? 연미복이면 어떻고 제복이면 어떻고 이 환자복이면 어떤가? 그런데 시계는 어떡하지? 옆 주머니에 넣어둔 수첩은? 권련은? 니키타는 옷을 어디로 가져갔을까? 이제는 어쩌면
죽을 때까지 바지도 조끼도 장화도 필요 없을지 모른다. 처음에는 이 모든 일들이 웬일인지 이상했고 이해되지도 않았다. 안드레이 에피미치는 벨로바의 집과 유코병동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고 세상의 모든 일은 하찮고 허무하다는 것을 확신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손이 떨렸고 다리가 차갑게 느껴졌고 이반 드미트리치가 이제 곧 일어나 환자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거라는 생각에 끔찍해졌다. 그는 일어나서 잠시 소성대다가 다시 앉았다. 그렇게 앉아있는 동안 반시간 1시간이 흘렀다. 마음이 어수선했다. 과연 이 사람들처럼 이곳에서 하루, 일주일, 아니 몇 년을 살 수 있을까? 그가 일어나서 소성대다가 다시 앉았다. 창문으로 가서 밖을 바라볼 수도 있고 이구석 저구석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조각상처럼 이렇게 앉아 늘 생각만 한단 말인가. 아니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안드레이 에피미치는 누웠다가 곧바로 일어나 소매로 이마에 식은땀을 닦았다. 얼굴에서 소금에 쓰린 생선 냄새가 나는 듯 했다. 그는 다시 소성댔다. 무슨 오해가 있을 거야. 알 수 없다는 듯 두 팔을 벌리고 중얼거렸다. 오해라면 풀어야 해. 이때 이반 드미트리치가 잠에서 깨어났다. 이반 드미트리치는 일어나 주먹으로 뺨을 받치고 앉았다. 침을 뱉었다. 그러고 나서 아무 생각 없이 의사를 쳐다보았다. 아직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곧 잠에 취한 얼굴이 빈정거리며 짓궂어졌다. 저런, 당신도 이곳에 갇히셨나 보군요. 그가 잠에서 덜 깬 쉰 목소리로 말하며 한쪽 눈을 찡긋했다. 반갑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었으니 이제 당신이 빨아먹길 차례요. 아주 잘된 일입니다. 아니요, 무슨 오해가 있을 겁니다. 안드레이 에피미치가 이반 드미트리치의 말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웅얼거렸다. 그리고 어깨를 움츠리며 반복해서 말했다. 무슨 오해일 겁니다. 이반 드미트리치는 다시 침을 뱉고 누웠다. 저주받을 인생, 그가 투덜거렸다. 씁쓸하고 화가 나는 것은 이 생활이 고통에 대한 보답으로 끝나거나 오페라에서처럼 갈채를 받으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지. 자백부들이 와서 시체의 손과 발을 잡고 구덩이로 질질 끌고 가서 던져버릴 거야. 푸, 그래도 괜찮아. 저 세상으로 가면 우리 세상일 테니까. 나는 저 세상에서 유령이 되어 여기에 와서 이 악당들을 놀라게 해줄 거야. 머리카락이 새도록 말이야. 모이세 이가가 돌아왔다. 의사를 보고는 손을 내밀었다. 한 푼만 주시오. 모이세 이가가 말했다. 18. 안드레이 에피미치는 창문으로 가서 벌판을 바라보았다. 이미 어둠이 내렸고 지평선 오른쪽에서는 자줏빛의 차가운 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병원 울타리에서 가까운 104센이 채 되지 않는 곳에 돌로 된 벽으로 둘러싸인 높고 흰 건물이 서 있었다. 감옥이었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자 안드레이 에피미치는 무서워졌다. 달도 감옥도 못이 박힌 울타리도 멀리 보이는 화상터의 불길도 무서웠다. 등 뒤에서 숨소리가 들렸다. 안드레이 에피미치가 뒤를 돌아보니 빛나는 별 모양의 훈장을 가슴에 단 사내가 미소를 지으며 교활하게 눈을 찡그렸다. 그것도 무서웠다. 안드레이 에피미치는 달이나 감옥에 특별한 것이란 없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훈장을 달고 다닌다. 모든 것이 다 시간이 지나면 썩어서 흙으로 변한다며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갑자기 절망에 사로잡혔다. 그는 두 손으로 쇠창살을 붙잡고 힘껏 흔들었다. 단단한 쇠창살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공포심을 억누르려고 입안 드미트리치의 침대로 가서 앉았다. 정말 우울하군요. 식은 땀을 닦고 몸을 떨며 그가 중얼거렸다. 우울하군요. 철학이나 하시죠. 이반 드미트리치가 비웃으며 말했다. 나는 어떡합니까? 그래요. 당신이 언젠가 이런 말을 했죠. 러시아에는 철학은 없으면서 시시한 사람들도 모두 철학을 한다고. 하지만 시시한 사람들이 철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누구에게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드레이 에피미치가 울음을 터뜨릴 듯 하며 동정을 자아내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보시오, 왜 그렇게 심술궂게 웃는 겁니까? 불만스럽다면 시시한 사람이라도 철학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적이고 교육을 받았고 자긍심이 있고 자유를 사랑하고 신을 닮은 사람이 아무런 출구도 없이 더럽고 무지한 시골 구석의 의사가 되어 평생을 약병과 거머리와 겨자씨 연고 속에서 파묻혀 지냅니다. 기만, 편협함, 저속함, 오음합소사. 어리석은 말은 그만 찌그리시지. 의사가 그렇게 싫다면 장관이 되지 그랬소. 벗어날 수가 없어. 벗어날 수가. 우리는 연약하단 말입니다. 이전엔 나는 침착했고 밝고 건전하게 논리적으로 생각했었소. 하지만 현실이 거칠게 나를 건드리기만 했는데 나는 좌절하고 말았소. 붕괴되고 말았소. 우리는 연약하오. 우리는 시시하단 말이오. 당신도 마찬가지요. 당신은 지적이고 고상한 사람이요. 어린 시절부터 고결한 충동이 몸에 배었지만 현실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지치고 병에 걸린 겁니다. 연약하고 연약하단 말입니다. 저녁이 된 이후 줄곧 공포감과 모욕감 말고도 성가신 또 한 가지가 안드레이 에피미치를 괴롭혔다. 그는 그것이 맥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여기서 나갈 겁니다. 그가 말했다. 이곳으로 등불을 가져오라고 말하겠소. 이런 상태에서 나는 견딜 수가 없소. 안드레이 에피미치는 가서 문을 열었다. 그 순간 니키타가 벌떡 일어나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안 됩니다. 안 돼. 그가 말했다. 잘 시간입니다. 잠시만 밖에서 걷고 싶은데. 안드레이 에피미치가 겁에 질린 채 대답했다. 안 됩니다. 안 돼. 금지된 일입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니키타가 문을 꽝 닫고 나가서 문에 기대고 섰다. 내가 잠시 밖에 나간다고 그것이 누구에게 피해를 줄 일은 아니지 않은가? 안드레이 에피미치가 어깨를 움츠리고 물었다. 이해할 수 없군. 니키타, 나는 좀 나가야겠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규칙을 어기지 마십시오. 좋지 않습니다. 니키타가 훈계하듯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갑자기 이반 드미트리치가 소리를 버럭지르며 벌떡 일어섰다. 무슨 권리로 못 나가게 하는 거야? 너희들이 감히 우리를 여기다 가둬? 그 누구도 재판 없이는 자유를 빼앗을 수 없다고 법에 분명히 정해져 있어. 이건 폭력이야. 횡포라고. 그래, 횡포. 안드레이 에피미치가 이반 드미트리치의 고함에 힘을 얻어 말했다. 제발 좀 나가야겠어. 자네에게는 못 나가게 할 권한이 없어. 말하지 않은가? 좀 내보내주게. 알아듣지 못하겠어? 이 짐승같이 멍청한 놈아. 이반 드미트리치가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다. 문 열어. 그렇지 않으면 부숴버리겠어. 흡혈귀 같은 자식.
문 열어. 안드레이 에피미치도 온몸을 떨며 소리를 질렀다. 열란 말이야. 계속 떠들 테야. 문 뒤에서 니키타가 반응했다. 계속 떠들 테냐고. 전 그렇다면 예브게니 표도리치를 이리로 불러주게. 잠깐만이라도 들려달라고 말해주게. 잠깐만이라도. 내일 오실 거요. 우리를 내보내지 않을 작정인가? 그러는 사이에도 이반 드미트리치는 계속 소리쳤다. 여기서 우리를 썩여버릴 거냐고. 오 맙소사. 저 세상에는 지옥도 없어. 이 불안당들을 그냥 용서할 텐가? 도대체 정의는 어디에 있는 거지? 이 불안당아, 문을 열어. 숨을 쉴 수가 없어. 그가 목이 쉰 채 소리쳤다. 그리고 문에 머리를 들이받았다. 내 머리를 부숴버릴 테다, 살인마들아. 니키타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 두 손과 무릎으로 안드레이 에피미치를 거칠게 밀어붙이고 주먹을 들어 올리더니 얼굴을 내리쳤다. 안드레이 에피미치는 짠맛이 나는 거대한 파도가 머리를 덮쳐 침대 쪽으로 자신을 밀어내는 느낌을 받았다. 정말로 입안이 짭짤했다. 잇몸에서 피가 흐르는 듯 했다. 그는 정말로 파도에서 벗어나려고 팔을 휘젓다가 누군가의 침대를 붙잡았다. 그 순간 니키타가 등을 두 번 내리치는 것을 느꼈다. 이반 드미트리치가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그 역시 얻어맞은 듯 했다. 그러고 나서 조용해졌다. 희미한 달빛이 쇠창살 사이로 들어와 바닥에 그물 같은 그림자를 만들었다. 숨뜩했다. 안드레이 에피미치는 숨죽이고 누워있었다. 다시 얻어맞을까봐 공포에 떨었다. 마치 누군가가 낫을 들고 들어와 그의 몸을 찌르고 가슴과 창자를 여러 차례 비트는 것 같았다. 고통스러워서 그는 베개를 이빨로 악물었다. 혼란스러운 가운데 불현듯 견딜 수 없이 무서운 생각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와 같은 고통을 희미한 달빛을 받아 검은 그림자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이 몇 년이나 매일같이 겪었을 것이 틀림없다. 어떻게 2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런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았단 말인가. 그는 고통을 몰랐고 또 고통에 대한 개념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의 잘못이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니키타처럼 완고하고 투박한 양심이 그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는 벌떡 일어났다. 온 힘을 다하여 소리를 지르며 니키타와 호보토프와 사무장과 보조사를 죽이고 자살하고 싶었다. 그러나 가슴 속에선 작은 소리도 나오지 않았고 다리도 꿈쩍할 수 없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시어처와 환자복을 잡아짓다가 의식을 잃고 침대에 쓰러졌다. 19. 다음 날 아침 그는 머리가 아팠고 귀가 멍했고 온몸이 뻐근했다. 연약했던 어제의 모습이 떠올랐으나 부끄럽지는 않았다. 어제 그는 소심했고 달빛마저 무서워했으며 이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드러냈다. 이를테면 불만스러워 철학하는 시시한 사람에 관한 생각 같은 것들 말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래도 괜찮았다.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누워서 침묵했다. 전혀 움직이지도 않았다. 아무려면 어떤가 사람들이 묻는 소리를 들으며 그가 생각했다. 대답하지 않겠다. 아무려면 어떤가. 점심때가 지났을 무렵 미하일 아베라니치가 찾아와 4분의 1 푼트의 차와 1 푼트의 마멀레이드를 놓고 갔다. 다류슈카도 와서 얼굴에 슬픈 표정을 희미하게 띤 채 한 시간이나 침대 옆에 서 있다가 돌아갔다. 의사 호보토프도
보로마 칼륨이 든 작은 유리병을 들고 그를 방문했다. 그리고 니키타에게 병동 안에 향을 피우라고 명령했다. 저녁 무렵 안드레이 에피미치는 뇌일혈로 죽었다. 처음에 그는 심한 오한을 느꼈고 구역질이 났다. 뭔가 혐오스러운 것이 몸속 전체로 심지어 손가락 끝까지 뚫고 들어오는 듯 했다. 그리고 그것이 위장에서부터 머리로 뻗치더니 눈과 귀로 넘쳐 흐르는 듯 했다. 눈앞이 파래졌다. 안드레이 에피미치는 자신에게 마지막이 찾아온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반 드미트리치, 미하일 아베라니치와 수백만의 사람들이 불멸을 믿는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이 든 것일까? 하지만 그는 불멸을 원치 않았다. 그는 아주 잠깐 불멸에 관해 생각했을 뿐이다. 이전의 책에서 읽은 아주 아름답고 우아한 사슴떼가 그 옆을 뛰어 지나갔다. 아낙네가 그에게 등기 우편을 쥔 손을 내밀었다. 미하일 아베라니치가 무언가를 말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졌고 안드레이 에피미치는 의식을 영원히 잃었다. 자벽부들이 와서 그의 손과 발을 잡고 그를 교회당으로 운반했다. 그곳의 단위에 그가 눈을 뜬 채 누워 있었다. 밤새 달빛이 그를 비추었다. 아침에 세르게이 세르게이치가 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앞에서 경건하게 기도를 드리고 옛 상관의 눈을 감겨주었다. 그 다음 날 안드레이 에피미치는 땅에 묻혔다. 장례식에는 미하일 아베라니치와 다류슈카만 참석했다.